한쪽에는 루시 A가 있어요. 루시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루시의 기억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반대편에는 루시 B가 있어요. 얼굴 생김새도 체형도 전부 다르지만 대신에 루시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경우 어느 쪽이 주인님이 바라는 진짜 루시인가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할 거예요? 친구 로봇 박사 이름이 뭐요? 로 박사요? 김 박사요? 뭔 박사요? 어제 그 친구를 벗어나서 지금 달려왔죠. 어느 정도 뛰었는지 모르겠다. 이제 따라오는 기색은 없다. 루시의 팔을 놓고 숨을 골랐다. 주인님, 세상에 루시가 괜찮으신가요? 안드로이드가 나왔으면 땀을 많이 흘리고 계시네요. 반면 루시는 그리 힘들어하지 않는 기색이다. 땀 때문에 셔츠가 다 젖었어요. 심박수도 상당히 올라가 있고요. 소신한 동작으로 손수건을 꺼내 내 이마를 닦아준다. 준비성이 꼼꼼하다. 손수건에는 루시의 냄새가 묻어있었다. 즉 얘의 그 향수 냄새다. 아니 향수가 없으면 아예 뭐 냄새가 아무것도 안나나? 철냄새 나나 그러면? 엉겁결에 괜히 딴청을 피워본다. 힘들어 죽겠네. 그렇게 열심히 뛰니 그렇지요. 걱정스러운 어조였다. 장거리 달리기를 한 것처럼 지쳤다. 요즘 운동을 안 했나 보죠? 별로 뛰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꼴이라니. 몸이 많이 허약하단 증거다. 원래부터 운동 체질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다. 체육 시간에도 그늘에 앉아 쉬기만 하니까. 시간을 들여 숨을 고른다. 한 30초 정도 쉬자 좀 괜찮아졌다. 주인님. 왜? 갑작스럽게 하는 격한 운동은 몸에 좋지 않답니다. 주의해주세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글쎄요. 아, 방금 해당 결과가 검색됐습니다. 뭐가? 이게 다 간 때문이었군요. 환장하겠네. 너 때문이었어, 너. 대체 어디서 그런 고전 멘트를 검색해오는 건지 모르겠다. 즐겨찾기 같은 게 있다면 업데이트라도 해주고 싶다. 너 말인데. 네? 그 코드랑 귀에 달린 것만 제거하면 누구나 감쪽같이 인간이라고 착각할 것 같은데 말이야. 그런가요? 그래. 그리고 또 그 얼빠진 소리만 좀 자제하면 말이야. 주인님? 루시는 얼빠진 소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답니다. 아, 그냥 웃긴 얘기가 생각나서 웃었어. 심통난 표정을 달래기 위해 일단 변명을 해본다. 스스로 자각이 없다는 점이 정말 훌륭하군. 그 귀에 달린 건 뗄 수 없어? 이건 해제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겠지. 인간과 외형이 전혀 구별되지 않으면 문제니까. 루시 같은 녀석들이 온 세상에 나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라. 세계는 그야말로 혼돈으로 뒤바뀐다. 저... 주인님. 왜? 집에 돌아가기 전에 들리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안 될까요? 들리고 싶은 곳? 네. 깜빡하고 아르바이트비를 안 받아왔거든요. 아르바이트비? 그게 뭐야? 너 일해? 네. 루시는 며칠 전부터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답니다. 가게 일이라니? 혹시 그 이상한 아저씨 가게 말이야? 이상한? 아하! 네, 맞아요. 이상하다는 말에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가게 주인에게 잠시 묵념. 주인님이 학교에 가 계시는 동안 틈틈이 일을 도와드리면서 일당을 받기로 했어요. 시키지도 않은 일은 또 왜 하려고 그래? 그 옛날 백장선사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점점점. 조금이라도 일해서 주인님의 부담을 덜어드릴 생각이에요. 이건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말이야. 너 혹시 전기세니 뭐니 아버지가 했던 말 신경 쓰고 있던 거야?
사실이 아닙니다. 정치가 흉내내지 말고. 결단코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실은 조금? 화냈어. 아, 사기꾼! 너 바보냐? 주인님, 폭력은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답니다. 너한테는 적용 안 되니까 상관없어. 거기다 화 안 내기로 해놓고선. 네 바보 인자를 고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어. 고물 TV를 한 대 치면 화면이 잘 나오게 되는 거랑 같은 원리라고. 루시는 최첨단 로봇이에요. 고물 TV처럼 다루시면 안 돼요. 실제로 바보 같은 소리만 해대니 그러지. 아버지가 한 말은 그냥 하는 소리일 뿐이잖아. 왜 그런 걸 일일이 신경 쓰고 그래? 그냥 하는 소리라 하심은. 말 그대로 너랑 날 갈구기 위해 그냥 만들어낸 이유에 불과하다고. 레온 페스팅어의 인지 부조화 이름 몰라? 레오 페스티? 잘 모르겠습니다. 아하, 이제 알겠습니다. 이 초고속 검색에는 도무지 적응이 안 된다. 그래, 아버지가 말한 얘긴 전부 실제를 반영하지 않아. 단지 감정을 반영할 뿐이라고. 전기세 같은 건 사실 별 문제 없단 소리야. 그런가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루시가 짧게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러니까 피곤하게 일일이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 없어. 따로 일도 안 해도 돼. 그래도 그것과는 별개로 일은 하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걸요? 내가 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도? 폐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 도와드리고 싶어요. 주인의 말을 들어먹질 않는다. 그럼 네가 대신 주인하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다. 아, 짜증나네. 마음대로 해 그럼. 그렇게 툭 던져놓은 후 발걸음을 옮겼다. 그냥 명령하면 되잖아. 이럴 때 하라고 명령 있는 거 아님? 로봇이랑 인간의 경계성을 확실하게 그어놓으려고 하면서 로봇은 로봇답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사람답게 대우를 하고 있잖아요, 주인공이. 아니다, 그건 아빠의 영향이니까 얘도 이제 인식을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건가? 가게 안에 들어가니 주인이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서옵쇼! 뭐야, 또 너냐? 여전히 손님 응대가 100점 만점이네요. 돈이나 두둑하게 내고 손님 대접을 바래. 뭐야 얜? 그럼 난 이만 질려야지. 언제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가? 가게 끝나고 같이 한잔하자고. 너무 현실적으로 생겼는데요? 제작진인가? 아니, 오늘은 바쁜 일도 있고 해서 이만 가봐야겠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너 알았어, 잘 가라고. 점점점. 청년은 그 후로도 루시를 빤히 쳐다보다가 등을 돌렸다. 그가 가게 밖으로 나가는 걸 확인한 후 물어보았다. 누구예요? 옆 동네에서 로봇 가게 하고 있는 친구야. 조만간 이쪽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인데 같이 일하지 않겠냐고 부탁하더라고. 잘 됐네요. 공도료 전직 축하해요. 누가 수락했대? 당연히 거절했지. 난 지금 같은 운둔 생활이 편해. 이건 나 대신 너나 가져라. 톡하고 던져준 광고지에는 기계틱한 디자인과 미래적인 폰트로 로봇 가게 제리얼넷 3매장 오픈! 이라고 쓰여져 있었다. 이게 뭐예요? 광고지? 방금 전에 본 친구놈 가게야. 널 가만 지켜보니 앞으로 미래가 뻔하더라고. 이대로 어른이 돼봐야 넌 만년백수 아니면은 예비 노숙자거든. 정확하다. 그런 널 위해 내가 이렇게 취업자리 알아봐주는 거란다. 가지고 있다가 나한테 소개받았다고 하고 연락해봐. 고맙지? 버림. 감사해 버리겠습니다.
아니 이 자식이 남의 후유를 쓰레기통에 쑤셔넣네? 너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 줄 알아? 인생은 자신이 개척하는 것이다. 아이다. 알아서 해라. 나중에 후회도 난 모른다. 30분에 걸쳐 간단한 메인테넌스가 행해지고 있다. 루시와 가게 주인인 시답자는 수다를 나누는 것을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다. 루시가 받아야 할 급여는 대신 정기적인 정비를 해주는 걸로 충당하기로 했다. 정비가 끝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용무를 마친 후 바로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그러고 나오다가 홀리듯이 물어보았다. 이미 기박사, 기박사였구나. 오박사, 로박사 이런 거 아니고 기박사였어. 왜 기박사지? 기계박사구나. 아, 기박사에게 물어본 적이 있던 질문이다. 로봇에게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순간적으로 그의 얼굴에서 얼빠진 모습이 가셨다. 대신 진지한 모습이 돌아온다. 왜 그런 걸 물어보지? 그냥요. 별 이유는 없어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점점점. 그가 한동안 침묵한 채로 나를 바라본다. 내 얼굴에서 뭔가를 읽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뚫어져라 쳐다만 보고 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눈초리였다. 뭐, 넌 항상 루시를 보면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네. 따라서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다면 당연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안드로이드에게 마음은 있는 거예요? 모조품이야. 모조품? 그래, 모조품. 루시는 마음에 모조품을 달고 있어. 다른 안드로이드들이랑은 조금 달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녀도 대부분 할 수 있어.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도 있지. 인간처럼 화를 내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즐거워하는 것도 가능해. 하지만 우리 시점으로 굳이 정의해야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모조품이야. 진짜 마음이라고는 할 수 없지. 하지만 동시에 그건 진짜 한없이 가까운 모조품이기도 해. 전문가조차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가짜 보석과도 같아. 정말 아무도 구별하지 못하는 보석이야. 그런데 하나는 천문학적인 가격이 붙어. 반면 또 다른 하나는 이미테이션 이상의 가치를 부여받지 못해. 넌 어떻게 생각해? 뭘요? 루시를 보면서, 루시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왔냐 이거야. 진짜와 비교해서 가짜는 어땠어? 네가 지켜봐왔던 루시는 진짜와 비교해서 어땠어? 몰라요. 그런 건 모른다. 알 수 없다. 모르니까 묻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것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둘지는 네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대답한다고 해서 네가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지. 대답 잘하는데? 어쭈? 천천히 걸어가면서 곰곰이 생각했다. 뒤틀린 감성과 축적된 두뇌 속의 책장이 맞물린다. 머릿속이 어지럽다. 그녀는 인간이 아니라 안드로이드다. 이 점을 먼저 생각해야만 한다. 안드로이드가 품는 감정에 대한 의문. 안드로이드와 인간의 차이. 가령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자. 여기서 신이란 아무거나 상관없다. 그것을 알라신이나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혹은 부처님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힌두교나 일본 내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신들 중 하나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진화론이나 창조론 따위를 거론하는 것도 아니다. 사람과 생물을 만든 무언가, 터전을 만든 무언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의지를 여기서 신이라 지칭해보자. 신은 인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인간은 로봇을 만들었다. 인간은 신이 만든 DNA 구조에 의해 사고하고, 루시 또한 인간이 만들어낸 알고리즘에 의해 사고한다. 여기서 하나의 가정을 하자. 로봇의 알고리즘이 만약 인간과 동등할 정도로 정교하다면?
인간과 똑같이 사고하고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여기서 과연 그걸 가짜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과 한없이 가까운 그것의 패턴을 보면 가짜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만약 그것이 가짜라면 역으로 사람이 진짜라고 할 수 있는 보장은 어디에 있을까? 애당초 진짜와 가짜란 뭐지? 대체 기준이 뭘까?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세상을 구축한다고 누군가가 말했다. 아마도 쇼펜하우어였을 것이다. 아무튼 밝혀지지 않은 거대하고 광활한 우주 앞에서 사람이 진짜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답이 나오지 않는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질문들 속에서 생각을 강제로 멈췄다. 머리가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이단적인 결과를 도출하기가 무섭기 때문이기도 했다. 왜? 야, 중이면은 이 정도 생각하기 힘들지. 솔직히 말하면 난 되게 철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잡한 머리와 탁탁 막히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생각해봐야 답은 알 수 없다. 고이병이야. 확실한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내 안에 뿌리 깊게 잡혀있던 무언가가, 뭔지 모를 무언가가 변한 것만은 확실했다. 3원치 꺼져. 19일 주인공 주사 온 지 5일 지났네요. 어머나 여신. 어서오세요 주인님. 오늘 학교는 어떠셨나요? 어머나 여신. 눈부셔. 후광이. 후광이 눈을 멀게 한다. 오늘도 변함없이 루시가 마중 나왔다. 아이 복받은 자식.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된다. 인정하기 싫은 사실이다. 별다를 거 없어. 지루한 수업, 점심밥, 다시 지루한 수업. 그리고 돌아오는 거지. 거기에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어. 학교 수업은 어떤가요? 그럭저럭 따라가고 있어. 그렇군요. 다행이에요. 원래부터 성적은 그리 나쁜 편이 아니야. 굳이 따지자면 우수한 편이라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그러셨군요.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루시에게 물어봐주세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너한테 의지한다고 뭐가 되겠어? 가볍게 무시해주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최근에 몸이 무거운 느낌이 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다. 요 근래 날씨가 싸늘해져서 그런 걸까? 먼저 샤워부터 하기로 한다. 헉, 설마 목욕신! 루시도 같이! 더운 물로 싸늘한 몸을 덮인다. 시끄러워 물소리! 신체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좋다! 대강 몸을 씻고 욕조 밖으로 나왔다. 타월만으로 몸을 감춘다. 그때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곧바로 루시가 모습을 드러냈다. 으악!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졌다. 타월이 풀릴 것 같아 걔 꼭 붙잡았다. 그 와중에 그걸 잡았어? 주인님, 왜 그렇게 놀라시나요? 놀래킨 장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너! 너 왜 멋대로 들어오고 그래? 응? 특별히 화장실에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라도? 내가 샤워하고 있었잖아! 물소리가 끊긴 것을 듣고 들어왔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나 지금 타월만 걸치고 있잖아! 넌 무슨 애가 그리... 거기까지 말을 하고 나서 깨닫는다. 상대는 로봇. 나는 인간. 일반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이젠 그렇게 딱딱 명쾌하게 가릴 수가 없다. 더 이상 명쾌하게 판가름 짓지 못하게 되었다. 응?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신가요? 오늘은 어쩐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던데 몸은 괜찮으신가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정말인가요? 그래, 괜찮으니까 어서 나가. 그때였다. 급속히 루시의 이마가 내 이마에 닿았다. 반응할 새도 없었다. 어느새 루시의 얼굴이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역시 생각대로예요. 뭐? 황급히 거리를 벌렸다. 뭐 하는 거야? 평상시보다 체온이 조금 올라가 있네요. 깜짝 놀랐다. 가슴이 살짝 뛰고 있는 게 느껴진다. 갑자기 이마 갖다 대지 마. 깜짝 놀라잖아. 깜짝 놀라셨나요? 그래. 주인님이 깜짝 놀라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놀라게 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요. 놀라신 이유가 뭔가요? 그거야. 그거야? 대답하기 곤란하다. 이 녀석 실은 알고 있는 거 아닐까? 네 피부가 차가우니까 그렇잖아. 그건 아니에요. 뭐? 루시의 피부가 차가운 것이 아니에요. 주인님의 피부가 뜨거운 거랍니다. 점점점. 그랬던가?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다. 그보다 갑자기 이만 왜 들이댄 거야? 에헴, 놀라지 마시라. 루시는 무려 실버 로봇의 역할도 수행이 가능하답니다. 실버 로봇이 뭐야? 실버 로봇? 노약자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지는 로봇. 그런 로봇들을 실버 로봇이라 칭한다고 들었다. 아하. 의사 선생님처럼 전문적인 일은 하지 못하지만 간단한 건강 케어라면 가능해요. 뭐야, 만능이라더니 쓰레기네. 전문적인 일은 왜 못하는데? 체온, 혈압, 맥박, 배뇨량 검사, 소변 검사 등등을 할 수 있답니다. 아, 죄송합니다. 만능이시네요. 난 필요 없어. 옷 입을 거니까 나가. 밀지 마세요. 어서 몸 상태를 체크해야만. 루시하고 밖으로 밀어냈다. 그리고 제대로 문을 잠궜다. 옷을 주섬주섬 챙기고는 서둘러 갈아입었다. 맞아, 씻으면 체온이 좀 올라가는데 원래. 대강 1일 공부를 다 끝냈다. 시계를 보니 시간이 꽤나 지나 있었다. 방을 둘러봐도 루시는 없다. 뭘 하고 있는 걸까? 조금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찾으러 가볼까 하고 일어나려는 순간 때마침 루시가 들어오고 있었다. 뭐 하고 있었어? 네, 집안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긴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다. 그래도 물어보진 않았다. 대신 다른 것을 물어보았다. 너 말이야. 네, 모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연구소에 있을 땐 어땠어? 연구소요? 어땠냐고 하시면... 그...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라던가 없었어? 연구소 분들은 다들 좋은 분들이셨어요. 다들 루시에게 잘 대해주셨지요. 그녀가 말하는 좋은 분들이라는 걸 난 믿을 수가 없다. 그녀 입장에서 나쁜 사람이 있긴 있을까? 그래도 굳이 한 분을 꼽아야만 한다면 박사님 한 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창조주? 박사님? 루시를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점잖고 중후한 머신하고 수염이 인상적인 분이셨지요. 다른 분들도 좋았지만 그분께서 가장 루시를 아껴주셨어요. 루시도 그분을 가장 많이 따랐답니다. 그 사람 보고 싶어? 네,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번 뵙고 싶네요. 그 사람이랑 같이 지내고 싶진 않아? 그렇네요. 역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같이 지내고 싶어요. 그래,
질투나겠다. 그녀가 잠시 말을 끊었다. 루시는 주인님 곁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니까요. 다 잼콩! 이 한마디면 다 갑니다네. 나중에 만약 주인님에게 루시가 필요 없어지게 된다면, 그때에도 박사님을 볼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박사님과 같이 지내고 싶어요. 이른바 2차 지망이로군. 2차 지망이네요. 그거면 되겠어? 나보다 그 사람이 훨씬 잘 대해줬을 거 아니야. 그 사람 쪽이 여러모로 로봇에 관해서도 잘 알 테고,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좀 더 의지할 수 있겠고, 그 사람을 주인으로 삼는 편이 너에겐 더 좋지 않겠어? 주인님, 혹시 루시가 필요 없어지셨나요?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루시는 오랫동안 쭉 여기서 주인님 곁에 있고 싶으니까요. 지금 이 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점점점. 그래. 조금 바보 같다고 느꼈다. 로봇의 말 한마디 안도하고 있는 내 마음이 스스로 생각해도 바보 같다고 느꼈다. 고이가 질투하네요. 그러게요. 주인공 야자 안 하네. 와, 날로 먹네요. 학창 시절. 인공인공 주인공. 오늘은 학교가 예정보다 일찍 끝났다. 무슨 기념일이라고 들었는데 이미 잊었다. 별 대단한 건 없을 것이다.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루시는 마중 나와있지 않다. 이른 시간이니 당연하다. 안에서 청소라도 하고 있겠지. 빨리 돌아온 걸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그 모습이 조금 기대되기도 한다. 거실에도 루시는 없었다. 혹시 가게 일을 도우러 간 건 아닐까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았다. 어디선가 콧노래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있다. 뭐라는 걸까? 소리 나는 곳을 더듬어 찾아갔다. 앞치마 보여주세요! 앞치마는 아니지만 이것도 만족. 루시는 그곳에 있었다. 처음에는 뭘 하고 있는지 몰랐다. 자세히 보니 손빨래를 하고 있었다. 멀뚱멀뚱 보고 있다가 혼자 생각한다. 말을 걸려다 멈칫한다. 옆에 와이셔츠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 옆에는 하의가 또 한 더미다. 몇 벌 정도 될지 짐작도 되지 않는다. 얼핏 세어봐도 세 자릿수는 좋게 될 듯하다. 놀라움을 떠나 어이가 없었다. 이게 뭐야? 주인님! 어째서 이런 시간에? 이게 다 뭐냐니까? 이런... 들키기 전에 어서 숨겨야만... 이미 늦었어. 바보 짓에 맞춰줄 기분이 아니다. 대답하지 않는 루시를 무언으로 압박한다. 이게 다 뭐야? 보시다시피 빨랫감이랍니다. 누구의? 주인님과 아버님의? 말꼬리 올리지 말고 제대로 대답해. 우리 집 옷을 다 모아도 이 정도는 안 돼. 이게 대체 몇 벌이야? 세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잘... 다 어디서 났어? 작은 동물처럼 슬그머니 눈치만 보고 있다. 대답이 없다. 보아하니 아버지가 회사원들 옷이라도 싸그리 가져온 모양이군. 요새 안 보이는 시간에 뭘 하나 했더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구나.
와, 아버지가 얘 엿먹이려고 일 이렇게 많이 시키고 있는 거였어요? 와, 진짜 개쓰레기다, 아빠. 이거 언제까지 다 하기로 한 거야? 실은... 설마 오늘까지는 아니겠지? 정답인 모양이다. 도저히 오늘 하루만에 다 끝낼 수 있는 양이 아니다. 이런 일 자주 있어? 네? 아버지가 널 맨날 이런 수준으로 부려먹고 있냐 이 말이야. 바보처럼 웃지 마! 짜증나니까! 네, 네! 아버지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생각한다. 십중팔구는 루시를 평가절하하기 위해 하는 행동일 것이다. 아니면 여기가 세탁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거나. 그렇다고 해도 괴롭히는 방법이 어이가 없다. 유치해서 웃음이 다 나온다. 현대판 신데렐라 찍나? 필요 없어. 네? 이런 거 할 필요 없다고. 생판 모르는 남 옷을 왜 네가 세탁하고 있어? 그냥 내버려둬. 그럴 수는 없어요. 왜 그럴 수 없는데? 아버님께서 루시를 믿고 맡겨주시는 일인걸요.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루시가 잘해내야 한답니다. 너 바보야? 이 무지막지한 양을 보면 알잖아. 네가 못 끝내도록 일부러 이렇게 시키는 거잖아. 그렇더라도 보란듯이 끝내보이겠어요. 이런 어려운 일을 자꾸자꾸 하다보면 언젠가는 아버님도 루시를 인정해주실 테니까요. 거기다가 일부러 못 끝낼 만한 분량의 일을 주진 않으셨을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일부러인데. 루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 신데렐라와는 다르다. 인간의 악을 감지하지 못하는 그녀. 루시는 이 상황을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지 않다. 이 상황을 억울하다고도 느끼고 있지 않다. 불합리, 부조리. 그런 단어 자체가 그녀의 사전 안에는 없다.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나만 짜증나는 상황이다. 자폐아와 마찬가지다. 보는 사람만 괴로울 뿐이다. 정작 본인은 행복한 것이다. 구원을 바라지 않는 신데렐라. 말이 되어주는 쥐도, 마부가 되는 도마뱀도, 황금마차로 변하는 호박도, 신데렐라를 기다리는 왕자도, 그녀는 처음부터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와줘야지. 그렇다고 그냥 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짜증을 내면서 손을 뻗었다. 츤츤. 도와줄게. 주인님? 저 루시는 알아. 알고 있어. 내 도움은 필요 없다 이거잖아. 그래도 상관없어. 너 때문에 돕는 게 아니니까 네 의향은 신경 안 써. 그래, 말하자면 이건 나 때문에 돕는 거야. 주인님 때문에 돕는다고요? 그래, 주인님 때문에 루시를 돕는 건가요? 그래,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그냥 그러려니 생각해. 그렇다면 할 수 없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못해 수긍하는 듯하다. 그렇다고는 해도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하냐뿐인 세탁기는 이미 풀가동 중이다. 이 자그마한 세탁기를 풀가동한다고 해봐야 그리 많은 옷을 빨 수는 없다. 도저히 시간상으로 맞지 않는다. 같이 손빨래라도 해야 될 것 같다. 큰 대에 다 쑤셔놓고 밟으면서 댄스 추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긴 하다만,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무슨 꼬투리를 잡힐지 모르니까. 아무튼 달리 방법이 없다. 손을 걷고 루시를 따라서 손빨래를 거들기 시작했다. 문명이 발달된 이 시기에 이게 대체 무슨 꼴인지 모르겠다. 아니, 세탁소 맡겨. 아, 그럼 돈 깨지는구나. 렌즈나 두고 부싯돌로 불을 피우는 꼴이다.
효과는 나쁘지 않았다. 세탁기를 풀 전기하는 상황에서 둘이서 손빨래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속도는 전에 없이 빠르다. 하지만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산을 이루고 있는 와이셔츠 더미. 그걸 보고 작게 한숨을 쉰다. 좋아. 다시 기압을 넣었다. 이렇게 된 이상 5km라도 반드시 오늘 안에 끝내주겠어. 마침 루시가 세탁이 끝난 옷들을 널고 돌아왔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다. 겨울이라도 햇빛만 쨍쨍하면 새는 시간이면 마를 텐데 아마도 그런 속도를 기대하긴 힘들 것이다. 남자 둘이 사는 집이다. 건조기가 없는 건 이럴 때 굉장히 불편하다. 적당히 마르면 다림질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 갈 길이 멀다. 다시 부지런히 손을 움직였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미쳤다. 이거 말고 또 없어? 또 없냐고 하시면... 아버지가 시킨 일 말이야. 또 없냐고. 남는 시간에 창고 물품을 청소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창고 물품이라니? 거긴 최소 6년 이상 안 쓰던 물건들밖에 없잖아. 들어가기만 해도 먼지가 풀풀 날리는 곳이다. 간단한 청소로 때가 벗겨질 만한 물건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 더군다나 이제 와서 청소해봐야 쓸만한 것이 나올 리가 없다. 필요해 의한 일이 아니다. 루시를 부려먹기 위한 일거리일 뿐이다. 나 참... 왜 그러시나요? 아무것도 아니야. 일단 이거부터 끝내고 생각하자. 무의미하게 손에 힘이 들어갔다. 진짜 6년 이상 안 건드렸으면 그냥 다 버려!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다. 그의 등과 교환을 하듯이 산을 이루던 와이셔츠 더미가 거의 다 사라졌다. 처음엔 절대 끝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젠 서서히 끝이 보이고 있다. 어떻게든 오늘 안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문득 현관 입구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아버지가 돌아온 것 같았다. 루시는 다림질을 하다 말고 현관까지 쫄래쫄래 마중 나갔다. 어서오세요 아버님. 여기까지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래, 맡겨놨던 세탁은 다 끝냈나? 자연스러운 부름이었다. 당연히 다 끝냈겠지? 못 끝냈으면 각오해. 이런 식의 말투였다. 거의 다 끝나간답니다. 거의 다 끝나간다고? 놀란 듯한 억양이다. 바라던 대답이 아닐 것이다. 그걸로 확신이 생겼다. 실행 불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시켰던 거겠지. 그리고 실패한 루시를 야단칠 셈이었을 것이다. 어느새 아버지는 여기까지 다가왔다. 여기까지 와서 날 보고 있다.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게냐? 보시다시피 손빨래하고 있어요. 너한테 이런 일을 시킨 기억은 없다만. 양이 많길래 일을 조금 도와주고 있어요. 루시 혼자서는 못 끝낼 양이었으니까. 불만.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조용히 화를 삭히고 있다. 괘씸하게 이를 데가 없군. 기가 차다는 듯이 그가 말을 잇는다. 자기가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젠 사람을 시켜? 믿기지가 않는군. 이런 막대먹은 로봇이 있다는 것이. 아버님, 루시는... 뒤늦게 따라온 루시가 상황을 설명하려 한다. 하지만 들을 생각이 없다. 변명은 집어치워! 미친! 아버지가 루시를 거세게 밀쳤다. 갸냘픈 몸이 벽에 부딪힌다. 팔다리가 힘없이 축 늘어진다. 뭐?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판단하지 못했다. 그래서 반응이 늦어졌다. 뭐 하는 거예요?! 루시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서둘러 상태를 확인한다. 기계에 대해 자세한 것은 모른다. 그래도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은 듯 보인다. 속으로 작게 안도의 숨을 내쉰다.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내가 내 멋대로 도와줬을 뿐이잖아요. 왜 엉뚱한 애한테 화풀이해요? 저 로봇이 일을 제대로 처리를 못했기 때문이다. 맡은 일을 제대로 못하는 로봇은 전혀 가치가 없지. 폐기 처분해야 마땅하다. 따져보면 당신 탓이잖아요! 실행 불가능한 명령이나 잔뜩 내려놓고. 당신? 당신이라고?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게! 다른 회사원들 빨래, 아무 의미 없는 창고 청소에 필요없는 일들만 잔뜩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무슨 문제인가? 무슨 문제냐니. 기계를 가동했으면 일을 시켜야지. 멀쩡히 켜두고만 있으면 뭐하느냐 말이다. 로봇은 애당초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 대신 허드렛 일을 거들라고 만들어진 것이다.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로봇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뭐가 나쁘다는 게냐? 할 필요 없는 일들이잖아요! 창고 청소 말이냐? 예전부터 하려고 생각했던 일들이다. 밀어두고 있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한꺼번에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중요하지도 않은 일인데. 설사 필요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로봇을 썩혀두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유익한 곳에 쓰는 것이 훨씬 낫지. 내가 보기엔 네 쪽이 더 이상하구나. 너야말로 로봇에 너무 빠져있는 것이 아니냐? 너 혹시 이 로봇을 인간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대답할 말이 공공해졌다. 괜히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거 좀 봐요. 여기 와서 얘를 좀 보라고요! 인간처럼 말하고 인간처럼 행동하잖아요! 이걸 보고도 그냥 무감각한 로봇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보고도 흑백으로 딱딱 판가름 짓는 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다. 네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착각이다. 아무리 사람과 닮았다고 해도 저건 사람이 아니야. 사람 흉내를 내는 인형에 불과해. 인간처럼 움직이지만 인간이 아니다. 로봇이야!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거라. 왜 진짜를 판단하지 못하느냐? 인간을 닮은 기계의 마음을 빼앗기는 버러지들처럼 너도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게다. 네가 그러고도 내 자식이냐? 정신 차리거라! 입술을 꽉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느껴진다. 얼마나 세게 물었으면. 뭔가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저지당했다. 주인님! 루시의 손이 나를 붙잡았다. 주인님, 그만, 이제 그만해주세요. 루시는 괜찮답니다. 봐요, 멀쩡하잖아요. 정말 멀쩡하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보세요, 루시는 보기보다 훨씬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답니다. 웃고 있다. 바보같이 웃고 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괜찮다는 듯이 웃고 있다. 그게 거짓 웃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순간 그 모습이 로봇 같다고 느꼈다. 의지 없이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그 모습이, 순종적인 그 모습이 로봇 같다고 느꼈다. 그게 짜증이 났다. 그렇게 느낀 것에 대해 짜증이 났다. 바보처럼 웃기만 하는 그녀의 모습에,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고지식한 아버지의 모습에, 그리고 제대로 반박도 못하고 방황하는 자신의 모습에 가장 짜증이 났다. 그래서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걸어 잠그고는 침대에 뛰어들었다. 멍하니 천장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루시에게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그녀를 어떤 식으로 대해야 좋은 것인지를 생각했다. 영원히 결론이 나지 않을 것만 같은 주제를 계속 생각했다. 쌍드리용 3원씩! 21일
학교종이 울렸다. 땡땡땡 어서 모이자. 사성적으로 가방을 맨다. 기박사에게 대강 인사를 하고 돌아간다. 예루씨 어서와요. 날씨가 조금 쌀쌀하다. 옷을 더 꽉 껴입었다. 이제 겨울이구나 하고 실감하게 한다. 저번에 가을이었는데 이제 슬슬. 잠깐만, 근데 10월이라고 하지 않았니? 12월이야? 집 앞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위화감을 느꼈다. 뭔가 했으나 다음 순간 바로 알 수 있었다. 루시가 없는 거 아니야? 루시가 마중 나와 있지 않았다. 한 번도 마중 나오는 걸 쉰 적이 없던 루시다. 항상 서있던 그 자리에 서있지 않았다. 조금 기이함을 느꼈다. 아직 집 안에 있는 것일까? 아버지가 또 이상한 걸 부탁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현관을 넘어 거실로 간다. 집안의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는다. 루시 있어? 대답해오는 소리는 없다. 거실엔 없는 듯하다. 뭐지? 집 나갔나? 루시 있으면 대답해. 루시 대답하라니까. 대답은 없다. 집안을 전부 돌아다녀봤다.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잠깐 어디 나가기라도 한 걸까? 찾으러 가야지. 그 가게에 있을 수도 있잖아. 아무 말 없이 멀리 나갈 녀석은 아니다. 그게 이상했다. 어제 아버지와 티격했던 것이 떠오른다.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몇 바퀴 더 제자리를 돌고 나서야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불안한 마음으로 나갈 채비를 꾸린다. 어쩌면 가게를 도우러 갔을지도 모른다. 일단 가보기로 하자. 가버려? 아? 루시? 안 왔는데? 진짜 안 왔어요? 그래, 내가 못하러 거짓말을 하겠냐? 알았어요. 여기에도 없었다.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집에 없나 보지? 없어요. 어디 걔가 갈 만한 곳은 없어요? 글쎄, 나야 모르지. 네가 자꾸 못 살게 구니까 가출해버린 거 아니야? 바보 같은 말에 장단을 맞춰줄 여유조차 없었다. 곧바로 가게 문을 뒤로 했다. 아니, 핸드폰 없어? 핸드폰? 연락할 수단이 그리 없나?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모르겠다. 거칠어진 입김을 연신 내뿜는다. 숨결에선 단맛이 느껴진다. 알 수 없다.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 시간은 꽤나 지나 있었다. 집에 한번 돌아가 보는 편이 좋은 걸까? 지금이라면 루시가 돌아와 있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집에서 가슴을 졸이며 내 걱정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반면 여전히 집에 없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할까? 조금만 더 찾아볼까요? 아니면 돌아갈까요? 내 생각엔 더 찾아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저장됨? 되네.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찾아보기로 하자. 거친 숨을 아랑곳 않고 다시 뛰기 시작했다. 길거리를 정처없이 달렸다. 잠시 숨을 돌리고 있을 때였다. 내 어깨를 톡톡 건드린 사람이 있었다. 급한 마음에 돌아보면 소리쳤다. 루시? 루시야? 땡. 틀렸어. 나야. 뭐야, 너냐? 내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실망한 표정을 짓지 말라고. 상처받잖아. 어쩐 일이야?
그냥 길 가다가 네 모습이 보이길래 말을 걸었을 뿐이야. 뭔 일 있어? 바쁜가 보지? 대답하기조차 귀찮다. 그래, 바빠. 혹시 루시를 찾고 있는 거야? 그래. 루시라면 조금 전에 마주쳤는데? 뭐?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생각했다. 흔들흔들, 어디서? 어디서 봤어? 어디냐니? 아마 저쪽 부근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디였는진... 기억해내봐, 빨리! 가만히 있어봐, 어디였더라? 혹시 찾고 있는 게 예전에 봤던 이 여성 안드로이드인가? 예전에 가게에서 봤던 청년이었다. 얘 왜 그림체가 갑자기 확 바뀌어? 뭔데 얘? 그 아가씨라면 좀 전에 폐기장 쪽에서 봤는데. 아, 맞아. 쓸만한 물건이 있나 싶어서 오랜만에 가봤더니 거기서 루시가 멍하니 서있더라고. 야, 어디가!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네. 있었다. 거기 있었다. 그토록 찾아다니던 루시가 거기 있었다. 처음에 루시를 봤던 그 장소, 그 자리를 바라보며 그녀는 멍하니 서 있었다. 어딘지 쓸쓸해 보이기도 했다. 뭔가를 떠올리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잠시 동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다. 말을 걸기가 힘들었다.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도 덧없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말을 거는 순간 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것만 같아서 말을 걸 수 없었다. 몇 분 이후에야 나는 겨우 입을 떼었다. 루시... 주인님... 뒤늦게 나를 눈치챈다. 조용한 어조였다. 꿈에서 막 깬 듯한 모습이다. 어딜 멋대로 싸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지금이 몇 시인지 알기나 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반면 루시는 아직도 멍한 표정이 남아있다. 몽롱한 눈초리로 내게 말을 건넨다. 어라? 벌써 이런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루시가 심려를 끼쳐드린 모양이로군요. 많이 걱정하셨죠? 죄송해요. 누가 걱정했다고 그래. 걱정 같은 거 안 했어. 웃기지 마. 그러신가요? 그녀가 쓸쓸하게 웃는다. 그러곤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워요. 춥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말하며 아무 거리낌 없이 잡은 손을 그녀의 볼로 이끈다. 뺨을 통해 기분 좋은 따스함이 전해져 온다. 바깥에 오래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들통이 난 모양이다. 조금 피가 쏠리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손을 빼냈다. 여태껏 뭐하고 있었어? 찬거리를 사기 위해 잠깐 시장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님의 마음에 들어야 하니까 대강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옆에 떨군 비닐에 눈길을 준다. 안을 힐끔 살펴보았다. 달걀, 파, 마늘, 다진 육류 등등이 들어있는 것 같다. 그럼 시장만 후다닥 보고 오면 되잖아. 여긴 왜 와 있는데? 집에 오는 도중에 우연히 이곳을 발견했지 뭐예요? 그리운 마음이 들어 이렇게 들어와 봤답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예전에 그녀가 쓰러져 있던 그 장소를 바라본다. 오랫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던 모양이에요. 주인님이 오신 줄도 모르고 빤히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그녀가 손을 들어 한 지점을 가리켰다. 루시가 쓰러져 있었던 그곳, 불쌍한 몰골로 쓰러져 있던 그곳,
네가 나자빠져서 있었던 그 자리지? 네. 이 자리를 계속 쳐다보며 감상에 잠겨 있었어요. 루시에게 있어 이곳은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장소니까요. 응? 아, 지금의 폐기장이 예전에 연구소였나봐요. 아름다운? 그건 어폐가 있는 말이었다. 추억이 있는 장소라고? 네가 버려졌던 장소잖아. 오히려 싫은 기억이 있는 장소 아니야? 아니에요. 주인님과 만나게 된 추억의 장소랍니다. 아, 뭐요? 그런 뜻이었어? 점점점.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있을 수 있다. 루시는 이곳만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설령 루시의 메모리 장치가 노쇠하고 망가져서 제대로 사고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여기 이곳에서 주인님과 만났던 그 짧은 기억만은 영원히 제 안에서 잊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기는 루시에게 있어서 추억의 장소예요. 절대로 나쁜 기억이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너무 미화시키고 있다니까. 그리 거창한 마음을 먹고 도와준 건 아니야. 예전에도 말했지만 그래도 상관없답니다. 실제로 루시는 구원받았으니까요. 주인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그 손길에 루시는 분명 구원받았으니까요. 루시가 나를 바라본다. 그에 맞춰서 나는 손을 내밀었다. 슬슬 돌아가자. 내민 손이 스스로도 다소 낯선 느낌이다. 루시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조금 머뭇거리는 듯하다. 했다. 다시 한번 말했다. 조금 더 강한 어조로. 뭐하고 있어? 더 추워지기 전에 어서 집에 가자고. 그래요. 더 추워지기 전에 어서 돌아가기로 해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이끌며 집으로 향했다. 추억의 장소 업정을 달성하였습니다. 루시의 표정은 평온했다. 왠지 모르게 즐거워 보이기도 했다. 시장은 잘 봐온 거야? 특별히 문제는 없었어요. 계산은? 실수한 거 없이 거스름돈도 잘 받아왔어? 물론이에요. 세세한 가격 흥정까지 완벽했답니다. 스스로 점수를 매기자면 무려 98점을 줄 정도예요. 그 점수 체계는 뭘 기준으로 매겨진 걸까? 진짜 괜찮았으려나 모르겠네. 요새 하도 세상이 뒤숭숭하니까. 뒤숭숭하다니요? 사기치는 녀석도 많고 불량한 녀석들도 많고 또 이상한 녀석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인님. 거리에는 온통 착하신 분들 뿐이었답니다. 아, 나 저 무한 긍정 마인드. 그래, 네 기준에야 뭔들 안 착하겠어. 어라? 믿지 않으시는군요. 정말 착한 분들 뿐이었다니까요. 거기 로봇 아가씨 몸매가 빵빵하니 아주 죽이는데? 오빠들이랑 화끈하게 놀지 않을래? 응! 하고 루시의 무료함을 달래려 노력해주신 착한 분도 계셨고요. 응! 점점점. 질 나쁜 길거리 헌팅이다. 거기 너 돈이 필요한가? 얼마면 되겠나? 이 아저씨 말상대를 좀 해주면 용돈을 듬뿍 얹어줄 수 있네. 어떤가? 하면서 지갑을 꺼내시는 씀씀이 좋은 중년 남성분도 계셨어요. 그건 원초교제잖아! 슬프다고밖엔 할 말이 없다. 세상은 언제부터 이런 무법지대로 변모해버린 것일까? 너 앞으로 혼자 시장 보는 거 금지. 어째서요? 어째서 그런 횡포를 벌이시는지요? 루시는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시점에서 이미 큰 문제야. 어린아이를 길바닥에 내버려 두는 것과 같은 거다. 불안해서 혼자 다니게 할 수 없다. 부디 자비를... 시장을 보지 못하게 되면 집에서 쫄쫄 굶고 있는 주인님은 앞으로 무얼 먹고 살아야 한단 말이오리까. 얘 말투가 왜 이래요 근데. 같이 나가면 되잖아. 생쇼해도 소용없어. 앞으로 시장은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못 가. 어라? 그렇다는 말은 주인님과 같이 가면 괜찮다는 말인가요? 그래. 마지못해 수긍했다. 얘 진짜 진성 츤데레인데요. 미쳤네.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 뭐냐 재능이다 재능. 그 후에도 이런저런 바보같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집으로 향했다. 아무 의미도 없고 또한 아무 가치가 없는 대화들이었다. 하룻밤 자고 나면 까맣게 잊어버릴 만한 별 볼 일 없는 얘기들이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재미있게 느껴졌다. 루시를 이끌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그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이 아무 이유 없이 평온하게만 느껴졌다. 3원씩 스킵 베이베. 10월 22일 인공이 자명 중이 시끄럽게 울어 제껴버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저장을 하고 반사적으로 시계를 건드려 소리를 없앴다. 몸을 이렇게 세우려고 했다. 왜 뭐 묶여있니? 침대에. 그러나 시도로 그치고 말았다. 어라? 왜? 반쯤 몸을 일으키자 어지러움이 덮쳐왔다. 미연시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 감기군요. 간병. 각이 왔습니다 여러분. 비틀거리면서 다시 주저앉았다. 내가 밤새도록 뛰어다니면서 어? 그 찬바람을 계속 맞으면서 루시를 찾아다녀가지고 그런 것 같아. 어쩐지 몸이 무겁다. 시야가 빙글빙글 돈다. 아직 잠이 부족한 건가? 어쩔 수 없다. 조금만 더 누워있기로 하자. 어차피 루시가 깨우러 올 게 뻔하니까. 학교 가기 전까지 조금만 더 자고 있기로 하자. 주인님! 어? 주인님! 왔다 큰 얼굴! 그래 클로즈업 된 바로 이 장면을 원해서 눈을 떴다. 다소 거칠어진 숨을 내뱉었다. 옆에는 루시가 다소곳이 앉아있다. 크 앉아있대. 서서 내려다보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앉아있대. 저 얼마나 가까운 거야 너와 나의 연결고리. 걱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다. 일어나셨나요? 루시... 루시가 내 이마에 손을 얹었다. 차갑게 느껴졌다. 아 맞다 저번에 감기 기운 약간 있었었지. 맞아 맞아. 손이 차가운데? 루시의 손이 차가운 게 아니에요. 주인님의 이마가 뜨거운 거랍니다. 내 이마가? 38.5도의 고열이 나고 있어요. 겁나 정확하네. 38.5도? 네, 38.5도예요. 아, 어쩐지... 참 부족인 줄 알았더니 아무래도 열이 나고 있었던 모양이다. 요 근래 몸이 안 좋다는 느낌을 받긴 했었다. 감기라도 걸린 걸까? 당연히 감기겠지 뭐. 어제 추운 날씨에 많이 돌아다닌 것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군. 달리 아픈 곳은 없나요? 상태를 소상히 알려주세요. 점점점. 루시의 말에 따라 현재 상태를 알려주었다. 그녀는 내 입을 벌려서 입안을 들여다보거나
배 부근을 어루만지거나 하면서 뭔가를 체크하고 있다. 의사 놀이라도 하는 중인가 보다. 아무래도 감기인 듯 보입니다. 참 빨리도 진단 내리시네요. 감기? 넌 또 왜 의아해 하는데? 네, 푹 휴식을 취하면 나을 거예요. 믿어도 되는 건가? 영 신용이 가지 않는다. 만약을 위해 전문가를 불러오는 것이 좋을까요? 너보다 정확한 진단이 어딨어. 기계인데. 아, 하긴 기계니까 오히려 병 진단은 좀 불정확하려나? 전문가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를 생각한다. 아마도 의사를 가리키는 것이겠지. 필요 없어. 그러신가요? 그렇다면 만약을 위해 아버님께 연락을 드리는 편이 좋을까요? 이번에는 바로 즉답한다. 고민할 필요도 없다. 필요 없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러신가요? 알겠습니다. 오늘 학교는 쉬는 편이 좋겠어요. 학교 측에는 루시가 연락하겠습니다. 웃기지 마. 고작 이런 걸로 학교를 쉴 필요는. 그대로 일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바로 저지당했다. 주인님! 날 눕혔어. 강한 어조였다. 찍소리도 못하고 다시 드러누웠다. 아직 활동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꼼짝 말고 누워계세요. 루시가 주인님께서 다 나으실 동안 간병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이까 감기쯤 근성으로 어떻게든. 가만히 누워계세요. 누가 나 눌렀어 지금. 부드러웠지만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어조다. 실제로 반항할 기운도 없었기에 그냥 누워있기로 했다. 조금 더 주무시고 계세요. 그동안 루시는 약을 사오겠어요. 점점점. 조금씩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한다. 방을 나서는 루시의 뒷모습을 보다가 어느 순간 의식이 끊겼다. 다시 정신이 들어보니 머리 위에는 수건이 올려져 있었다. 약간 미지근해져 있었다. 깨어나셨나요? 아, 방금 전에. 나 얼마나 잔 거야? 약 30분 정도입니다. 생각만큼 많이 자지는 않았던 듯하다. 오랫동안 푹 잔 기분이었는데. 루시가 내 이마에 놓여진 수건을 갈아준다. 차가운 세수건이 이마에 닿자 상쾌함이 느껴진다. 루시의 미소를 보자 괜시리 머쓱해졌다. 내가 자는 동안 뭐 했어? 옆에서 간병하고 있었답니다. 자고 있다고 해서 몰래 이상한 짓을 하진 않았겠지? 그럼요. 흥미삼아 침대 밑을 뒤져보는 짓도 하지 않았답니다. 헉! 거기 뒤져봐야 아무것도 없어. 정말? 그런가요? 혈기 왕성한 청소년의 침대 밑에는 항상 보물이 숨겨져 있는 법이라고 배웠습니다만. 연구소에서 가르쳐준 건가? 날 너무 얕보면 곤란하다. 그럼 원시적인 곳에 숨겨놓진 않는다. 아, 잠깐만. 역사서가 잔뜩 꽂혀있는 책꽂이 안은 봤답니다. 잠깐만, 숨겨져 있긴 하단 뜻이잖아. 역사서가 잔뜩 꽂혀있는 책꽂이 안을 왜 봐, 근데. 점점점. 보물들의 안위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주인님, 실은 감기약을 준비해놨답니다. 감기약? 그녀가 탁자 위에 놓인 약을 가리킨다. 약봉투와 약병이 있었다. 알약을 못 삼키면 어쩌나 해서 어린이용 시럽도 준비해보았답니다. 하나도 안 쓰니까 괜찮아요. 자, 아... 목소리 설렜어, 방금. 아... 수저 안에는 정체불명의 액체가 담겨있다. 그게 내 입을 향해 접근해온다. 알약으로 내놔. 하지만 모처럼 달게 만들어져 있는 제품인데요? 알약으로 줘, 아니면 안 먹어. 루시는 내심 불만 어린 얼굴이다.
하지만 이내 다시 알약과 물을 내밀었다. 보란듯이 그걸 한 입에 털어먹었다. 다시 누웠다. 바로 졸음이 몰려왔다. 미안한데 조금만 더 자겠어. 대답을 듣지 않고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수마에 굳이 거스르지 않았다. 거스르지 않고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뭐지? 엄마, 뭔가 가까이 내 앞에 있어. 다시 멀어졌어. What? 응? What? 무서운 꿈을 꿨다.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렸을 적에 꿈을 꿨다고 생각한다. 잘 기억이 나지도 않는 친엄마가 나오는 꿈이었다고 생각한다. 역시 엄마였네요. 눈을 뜨니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내가 있었다.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흐른다. 땀을 닦으려고 손을 움직이려 했다. 그때 눈치챘다. 루시와 손이 연결되어 있었다. 잠든 내내 내 손을 붙잡아주고 있었던 모양이다. 루시가 예의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네온다. 무서운 꿈이라도 꾸셨나요? 점점점. 그래. 이빨 빠지는 꿈이었나요? 아니야. 분명 그것도 무서운 꿈이긴 하다만 그것보다 몇 배로 보기 싫은 꿈이었던 것 같다. 이어진 손에 조금만 더 힘을 줬다. 손. 손? 손오공. 계속 잡아주고 있었던 거야? 죄송합니다. 괴로워 보였으니까요. 점점점. 지금도 그녀는 수건으로 식은땀을 닦아주고 있다. 이 다정함이 내 연약한 부분을 파고든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한다. 허약해진 몸에 더불어 정신마저 나약해진 나로선 그녀의 다정함을 방어할 수단이 전무하다. 이런 건 정말 사기다. 사기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몸이 기울어진 그녀를 앞으로 끌어당겼다. 어라? CG! 세상에! 미쳤어요, 여러분! 그녀가 연약한 힘으로 저항한다. 거부의 표현만 알려줄 정도로 미세하게. 주인님? 잠시만. 부탁이니까 잠시만 이대로. 루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발버둥 치는 것도 멈췄다. 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 없이 루시의 온기를 느꼈다. 야, 이거 야설이에요? 잠깐만요. 침묵이 길다랗게 자리 잡았다. 주인님. 침묵을 깨고 루시가 입을 연다. 왜 그래? 저기, 저 외람된 말씀이옵니다만. 말해. 건전한 성문화를 위해서라도 이 이상의 스킨십은 성인 인증을 거치셔야만이. 엉뚱한 소리 하지 마. 분위기 잡고 읽어야 되는데 웃겨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 분위기 다 깨잖아. 죄송합니다. 성인 인증을 거치면 할 수 있. 죄송합니다. 예,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다시 잠깐의 침묵이 지나갔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침묵을 깼다. 네가 나쁜 거야. 네? 내 잘못이 아니야. 전부 다 네 탓이야. 하, 또 여기서 남 탓충이. 이런 사람이 오버워치하면 안 됩니다. 루시가 나쁜 건가요? 그래.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상해진 거야. 죄송합니다. 정말 왜 이렇게 인간처럼 말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인간처럼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따뜻한 거야?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다정한 거냐고? 죄송합니다. 그녀의 입은 앵무새처럼 사죄만을 반복한다. 다른 말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내가 고민하고 원하는 답을 내주지도 않는다. 그 대신 등을 감싸오는 두 팔의 감촉을 느꼈다. 나를 끌어안는 루시의 손동작을 느꼈다. 프로그램된 움직임, 프로그램된 따스함. 그런데도 불구하고 흠잡을 수 없는 인간의 체온이 느껴진다. 터무니없이 정교한 가짜다. 터무니없는 가짜지만. 그렇지만 지금의 나는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이대로도 좋다고 생각했다. 사람과 사람이 끌어안는 행동은 되게 정서적으로 정말 안정감을 준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저도 끌어안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프리허그란 말이 있잖아요. 간판 달고 막 프리허그하고 딱 껴안는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사람은 큰 위안을 얻는단 말이에요. 10월 23일 주인공. 시계는 오전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늘 몸 상태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와, 하루 쟁일 쉰 거야? 환장하겠네. 어지러움도 없고 정신이 거짓말처럼 생생했다. 마치 어제 아팠던 것이 전부 꿈이었던 것처럼. 문 진짜 꿈. 대강 몸을 씻고 거실로 나왔다. 한창 청소를 하고 있던 루시와 눈이 마주쳤다. 어라? 깨어나셨군요? 제대로 얼굴을 마주보기 힘들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작게 고개만 까딱였다. 몸은 좀 어떠신가요? 뭐, 나쁘지 않아. 그래요? 어디 한번 열을 재보겠습니다. 열 없다니까. 다 내렸어. 내 말을 들은 척도 않고 루시는 내 이마에 손을 가져다 댄다. 정말이네요. 열이 다 내린 듯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했잖아. 정말 다행이에요. 금방 떨어지는 약한 감기였던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학교에 가시겠습니까? 상당히 늦은 시각이기는 합니다만. 점점점. 학교에 가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몸은 회복됐다. 하지만 이 시간에 학교 가는 게 귀찮다. 중간에 들어가면 전원의 시선이 모일 텐데 좀 싫다. 안 가려고. 아직 아픈 셈 치지 뭐. 주인님, 꾀병은 좋지 않답니다. 하루가 지난 게 아니야? 하루가 지난 거잖아. 하루가 지났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 늦게 일어났군요. 꾀병 아니야. 아직 열이 남아있어. 말이 바뀜. 실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억지로 참고 있는 거야. 거짓말은 더욱더 좋지 않답니다. 정보가 다 드러난다는 것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들통나버리니까. 아무튼 안 간다면 안 가, 배째. 어린애처럼 투정을 부리셔도 곤란해요. 안 가! 누가 뭐래도 안 가! 잠시 고민하는 루시. 할 수 없네요. 이번 한 번만이에요. 이겼다. 승리했다. 그러나 학교를 안 가는 대신 주인으로서의 위엄을 잃었다. 기뻐해도 좋은 건지 모르겠다.
시장하시지요? 루시가 간단하게 아무거나 만들어드릴게요. 주방으로 떠나려고 하는 그녀에게 서둘러 말을 건넨다. 저기 말이야. 네? 루시가 의아한 듯이 뒤돌아본다. 그... 일단은... 막상 대화를 하려니 말문이 막힌다. 짧게 도리질 치고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입을 열었다. 일단은 고맙다는 말은 해두겠어. 루시가 멈칫하고 빤히 나를 바라본다. 덕분에 애꿎은 볼만 긁어내었다. 그... 나쁜 기분은 아니었어. 나 말이야, 남들과 달리 꼬마 때부터 엄마가 옆에 없었거든. 아버지도 일만 달고 사는 사람이었고, 더물어 나중에 온 새엄마도 나와는 거의 남남 사이니까 말이야. 별거에 가까울 정도로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플 때 누가 옆에서 간호해줬던 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아플 동안 네가 계속 내 옆에 계속 있어줬단 사실이 굉장히 뭐랄까 신선하게 느껴졌어. 애매한 표현이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즉, 다시 말하면 낯간지러움을 이겨내고 또박또박 발음했다. 간호해줘서 고마웠어, 루시. 아우, 오글거려.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손발. 아, 엔터를 못 누르겠네. 루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나를 바라보고 있다. 루시? 처음이에요. 뭐? 처음으로 주인님께 감사받을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주인님의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루시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민폐만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돼서. 그게 그렇잖아요. 실제로 루시는 항상 실수투성이었고 항상 주인님께 혼나기만 했고, 더물어 아버님께도 혼나기만 하고 줄곧 필요없는 로봇이라는 소리만 듣고. 그래서 항상 불안했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밝은 척 웃고 있었지만, 사실은 항상 불안하고 무서웠답니다. 내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어. 기계지만 기계가 아니에요, 감정이. 막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설거지하면서 울고 있으면 어떻게 느낄까, 주인공이 막 그랬었는데. 진짜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었잖아요. 이대로 가다간 언젠가 주인님께 버림받게 되는 건 아닐지. 이제 주인공은 가치관에 정말 완벽하게 큰 혼란이 닥치겠죠. 또 그때처럼 버려지게 되는 것은 아닐지. 매일매일 불안했어요. 바보야, 내가 그럴 리가. 하지만 루시는 내 말을 끊고 이야기를 계속한다. 하지만 이제 조금 자신이 생겼어요. 이제서야 겨우 루시를 인정해주셨어요. 이제서야 주인님께서 진심으로 루시를 필요로 해주셨어요. 루시는 그게 너무 기쁘답니다. 점점점. 그건 아주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는데, 잠깐 표현을 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뻐하네요, 루시는. 잠시 침묵했다. 쑥스러움을 감춘 채로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너 그리 나쁘지 않아. 제대로 도움이 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계속 이 집에 있어도 돼. 정말인가요? 그래, 내가 허락하겠어. 정말 계속 이 집에 있어도 되는 거지요? 그래, 계속 있어도 돼. 정말 주인님의 곁에
계속 있어도 되는 거죠? 그만으로만 철석! 그래. 앞으로도 쭉 곁에 있어도 돼. 아니, 조금 더 솔직해지기로 했다. 내 곁에 있어줘. 제발 부탁이야. 으앙. 자신에게 조금만 더 솔직해지기로 했다. 있어줬으면 해. 앞으로도 쭉. 앞으로도 지금처럼 나를 마중 나와줬으면 해. 그래줄 수 있겠어? 그럼요. 기꺼이 그러겠어요. 루시가 웃었다. 인간처럼 환하게 미소 지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유, 쉽사리 잠잠해지지 않는 이유, 분명 저 미소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감동적이지 않은 거야? 이런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 같으니라고. 여러분의 감수성을 좀 다시 일깨워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사회는 이제 막 이런 장면 나오면 감동보다는 아우 오글거려 막 이러면서 막 도망... 어? 9월 29일? 불과 2주 전이에요. 약 2, 3주 전? 현재로서 2, 3주 전의 일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루시가 연구소에 있었단 말인가? 박사님, 박사님. 루시가 갑자기 나를 찾아왔다. 돌발적이었기에 조금 놀란다. 갑자기 왜 그러나? 루시가 잠깐이지만 뜸을 들였다. 저... 그게... 물어보기 곤란한 질문이라도 할 생각일까? 말해보게. 루시는 언제쯤 주인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점점점. 그 말에 잠시나마 모든 움직임을 멈췄다. 하지만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행동했다. 무슨 말인가? 루시는 언제쯤이면 정식으로 발주될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주인님을 만나서 제대로 주인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글쎄다. 루시의 주인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지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루시는 로봇이라 꿈을 꾸지는 못하지만요. 만약 사람이었으면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주인님을 만나는 꿈을 꾸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점점점. 루시는 언제쯤이면 주인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을 들려줘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루시가 하는 말이 비소가 되어 가슴에 박힌다. 그녀의 말을 듣고 있기가 괴롭다. 왜? 왜? 주인을 필요로 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기가 괴롭다. 왜? 괴롭지만 겉으로는 필사적으로 평정을 가장한다. 평정을 가장해서 대답했다. 뭐, 너무 초조하지 말도록 하게. 이제 곧 그런 날이 오게 될 테니까. 이곳 생활도 싫은 것은 아니지 않나? 물론이에요. 그렇다면 마음을 편히 먹고 기다리면 될 거야. 얼만큼 기다리면 될까요? 글쎄... 네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나 오랫동안이요? 피식 웃어버렸다. 그래, 윗사람들의 허가를 얻어야 하니까. 윗분들은 허가를 잘 내주지 않으시나요? 그래, 쉽지 않아. 왜 그런가요? 분명 무서운 거야. 무섭다고요? 그래. 뭐가 무서운가요? 점점점. 대답할 말이 궁했다. 루시는 내 눈치를 살피면서 잠깐 입을 다물었다. 아니 그냥 설정을 주인 없어도 되게 하면 되잖아. 내 말이 그 말이야. 루시가 무서운가요? 사람들은 루시를 무서워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는 않지. 박사님도 무서운가요? 루시가 무서운가요? 나는 아니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아. 다른 사람들이 전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
이곳 연구소 사람들만 해도 그렇지. 개종에는 루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어. 왜 무서워하는데? 네 앞에서 내색은 하지 않겠지만 여기에도 분명 그런 사람은 있어. 밖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욱 많아. 아마도 루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루시는 잘 모르겠어요. 루시에게는 분명 위협적인 방범 기능도 달려있어요. 사람에게 향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기능들도 다수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게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로봇 3원칙이 있어요. 사람을 지키기 위한 룰이 있어요. 만에 하나 복잡하게 꼬여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로봇 3원칙을 어기는 순간 루시는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아줬으면 해요. 다른 사람들이 루시를 무서워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정식으로 발수될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위쪽 사람들은 보수적이다. 비집고 들어갈 틈새가 없다. 그들은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는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뿐 아니라 대개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적다. 기껏해야 인간에게 환멸을 느낀 적이 있는 소수에 불과하다. 대개는 다 넘어서는 안 되는 일종의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예전부터 항상 그랬고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다. 그녀는 너무 위험하다. 인간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로봇. 인간이 가진 고귀함, 인간이 가진 기득권, 그것을 통째로 빼앗을 수 있는 위협을 가지고 있는 로봇. 너무 인간같이 만들어서 그렇구만. 역시나 그게 문제가 됐었던 건가.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는 루시가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여는 것을 제거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녀의 성능에 제한을 걸려고 하고 발수를 불허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술을 알면 아름다움을 알고, 과학을 알면 세계를 알고, 종교를 알면 생명을 알며, 로봇을 알면 인간을 안다. 어쩌면 사람들은 자신과 마주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다. 모르다? 모른다. 로봇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재조명당하는 것이 무서운 건지도 모른다. 이제 곧 그날이 올 것이다. 루시를 내 품에서 떠나 보내야 할 날이 온다. 나와 루시에게 남겨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럼 왜 만든 거요? 의중을 알 수 없네. 인정. 자, 한 달 뒤네요. 주인공이랑 루시가 같이 지낸 날도 어느새 2주 넘게 있네. 되게 오래됐네. 시끄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루시가 아니란 건 확실하다. 나와 보거라. 싫은데. 내키지 않는 동작으로 문을 열었다. 왜 또 불만 가득한 표정이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노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뭔가 말하려는 것을 참는 기색이 역력하다. 다음 순간 내 면상에다가 뭔가를 집어던졌다. 종이가 펄럭이며 떨어져 내렸다. 성적표니? 이건... 그것을 주워들었다. 얼마 전에 본 모의고사 성적표였다. 아, 나 또 무슨 전기세 막 이런 건 줄 알았어. 이게 뭐냐? 점점점.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점수를 받아왔냐고 묻고 있지 않나? 성적이 대폭 하락해 있었다. 평균적인 내 성적으로 가늠해볼 때 불가능에 가까운 점수다. 헐. 그게 이상했다. 시험을 볼 때 감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형편없는 점수가 나올 리가 없다. 성적표를 꼼꼼히 살펴보다가 깨달았다. 이거 잘못 온 건데요? 아, 예. 아무래도 답을 밀려 쓴 모양이었다. 아! 기입한 답 번호가 주르륵 밀려있다. 치명적인 실수지만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었다. 이래저래 생각할 것이 많았고 상당히 멍한 상태였으니까. 확인도 하지 않고 휘가겨 써낸 것이 독이 되었다.
일단은 변명을 해보기로 했다. 아니 그럼 맨 마지막 문제 풀 때 이상함을 느껴야 될 거 아니야 이 멍청아. 안 그래도 가뜩이나 로봇을 사가지고 평소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인정받을 상황인데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주인공? 집중을 안 하고 있다 보니 답을 밀렸었어요. 그런 조잡한 거짓말을 믿으리라 생각하나?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밀렸었어요. 그때 좀 정신이 없었으니까. 그러다 보니 울컥하고 짜증이 밀려온다. 내가 왜 변명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아니 내가 수능이면 또 말을 안 해. 모의고사 가지고 왜 또 저렇게 발작이세요 아버지는. 정색을 하고 귀찮은 듯이 대답했다. 아, 어차피 모의고사일 뿐이니까 상관없잖아요. 연습이나 다름없는 거고 실전에서 잘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결과를 보여줘놓고 상관이 없다고? 이래놓고 실전에서 잘하겠단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거냐? 내가 네 나이 땐 이렇지 않았다. 이런 형편없는 성적을 받아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로봇해요. 로봇 하세요. 그러면 네가 어쩌겠어요. 난 아버지가 아닌데. 그 말대로다. 넌 날 하나도 닮지 않은 것 같구나. 그래, 날 닮았다면 이럴 리가 없지. 제대로 날 닮았다면 네가 이렇게 불량품일 리가 없지. 넌 엄마로부터 나쁜 부분만 물려받은 것 같구나. 그 말이 계기가 된 것일까? 뚝 하고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가라 죽방! 당신은 당신이란 사람은 언제나 그래. 융통성 없는 딱딱한 머리로 항상 자기 기준으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그러는 아버지는 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아들이 나고자가 되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란 말이냐? 어떻게든 아버지랑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날 챙겨주는 것도 그냥 거칠일 뿐이잖아. 실은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잖아.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 말 안 해도 노후는 제대로 챙겨줄 테니까 걱정 말아요. 당신 같은 사람도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키워준 보담은 제대로 해줄게요. 독립하더라도 이래서 번 돈은 꼬박꼬박 보내준다고. 평생 불편하게 생활하지 않을 만큼 살게 해줄게. 자,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취업하면 다시 나랑 얘기할 생각도 말아요. 다시 나랑 만날 생각도 말라고요. 평생 남남으로 살자고. 너 이놈! 아! 그래도 아버지를 때리진 않았네. 그래, 폐륜하는 면했다. 아니다, 이미 충분히 폐륜한가? 야, 근데 솔직히 아들로서 말 너무 심하게 하긴 했어. 지금 딱 방만 봐도, 어? 지금 내 방만 딱 봐도 해줄 건 다 해줬거든, 아버지가. 좀 엄하긴 해도. 약간 보수적이고 그렇긴 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뺨을 맞았다. 자, 아주 콩가루 집안이네.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번쩍였다. 가슴이 무너질 정도로 쿵쾅거린다. 내동댕이 쳐진 채로 놀려다본다. 눈에서 힘을 빼지 않고 아버지를 노려본다. 어떤 자세로 보고 있는지 알겠다. 그때였다. 끼어들어라 루시. 루시. 루시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인지 살피다가 나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다. 가까이 다가와서 나를 부축해준다. 주인님, 무슨 일이신가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니요. 뺨이 빨개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넌 저리 가 있어.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하지만 저리 가 있으라니까. 루시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주 살짝 거리를 벌린다. 그때 아버지의 시선이 로봇에게로 옮겨갔다. 아니 그러지 마. 저 로봇 때문인가?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고 있다. 저 로봇 때문이라고. 저 로봇이 집에 오고부터 네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이전까진 이렇게 대들지도 않았었는데. 아, 내게 이렇게 도끼 눈을 뜨고 노려보지도 않았었는데. 이게 다 저 로봇 때문이다. 저 로봇이 너를 좀 먹고 있는 거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기가 차서 입을 움직이다가 말을 삼켰다. 아버지의 눈을 보고 흠칫했다. 금방이라도 뭔가를 저지를 것 같은 그런 눈이었다. 두 주먹이 부르르 떨리고 있다. 저 로봇이 오고 나서 삐뚤어지기 시작했다. 저 요망한 로봇이 인간 흉내를 내면서 너를 홀리고 있는 것이다. 내 아들로부터 떨어지거라 이 더러운 기계! 루시는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아버지가 루시에게 천천히 다가간다. 명백한 악의를 가진 채로. 하지만 루시는 원래부터 반항할 생각이 없다. 무서워하면서도 가만히 서 있을 뿐이다.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하던 가만히 있을 것이 틀림없다. 그는 루시의 손을 붙잡았다. 그녀의 손을 붙잡고 내달렸다. 오오오오오 사랑의 도중가요. 계속 참고 있던 게 루시를 계기로 터진 것 뿐인데 그거는 아버지를 캐치를 못하네요. 멍청인가? 헉헉헉헉헉헉. 이마에 땀이 주르륵 흐른다. 그걸 루시가 닦아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본다. 주인님, 괜찮으신가요? 괜찮아, 별일 아니야. 아버님이 굉장히 화나신 모양이에요. 주인님의 심장도 굉장한 속도로 뛰고 있고요. 좀 걷자. 머리를 식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나도, 그리고 아버지도. 알겠습니다. 산책이로군요. 그래, 산책이야. 만약 주인님이 괜찮으시다면 루시는 그곳을 가보고 싶습니다. 그곳? 폐기물? 그곳이라고? 어디냐고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루시가 마음에 들어하는 곳이라면 거기밖엔 없다. 왜 자꾸 거기 거려? 뜸들이지 말고 그냥 폐차장이라고 말해. 폐차장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쓰레기장, 폐기물, 폐기장. 그렇지! 아 맞았다, 맞췄다. 와, 글자가 나오기 전에 내가 맞췄어. 그게 뭐라고. 폐기장에 도착하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다. 산책로치고는 상당히 무드없는 지역이다. 그래도 루시는 이곳을 원했다. 루시는 여전히 멍하니 서있다. 도착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 다만 표정이 조금 우울해 보였다. 또 신경 쓰고 있는 거야? 신경을 쓰다니요? 아버지가 한 말 말이야. 루시는 역시 쓸모없는 로봇인 걸까요? 전혀 아버님을 돕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답은 할 수 없다. 그녀가 로봇인 이상 아버지의 도움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문득 아버지의 눈빛을 떠올린다. 뭐에 쓰인 듯이 오싹한 느낌이 들었었다. 불안한 마음에 일단 일러두기로 했다. 혹시 다음에 만약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면 그땐 망설이지 말고 도망가. 도망가라고요? 그래, 네 몸을 먼저 지키란 소리야. 어? 야, 이거 약간 무서운 말인데? 바보처럼 아까같이 가만히 있다가 당하지 말고 자리를 피하라고. 알겠지? 그건 명령이신가요? 명령이야.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조금 안도한다. 제 3원칙으로 피해가지 못하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렇게 보험에 들어두면 안심이 된다. 그리고 너무 신경쓰지 마. 신경쓰지 말라고 하시면 아버지는 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대신 적어도 난 네가 있어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해줘. 아버지 말에 상관 말고 이대로 영원히 나랑 같이 있어도 돼. 프로포즈. 나름대로 힘들여서 부끄러운 대사를 날린 셈이지만 엉뚱하게도 루시는 반문한다. 주인님, 주인님이 말씀하시는 영원이라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언제까지냐고?
무슨 대답을 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영혼은 영혼이야. 무한하다는 뜻이야. 끝이 없어. 그럼 내가 죽어서도 계속 지키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렇게 명령을 하면 안 되지. 멍청한 주인공아. 내가 죽을 때까지라고 해야지. 무한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네 잘난 그 두뇌로 인터넷 검색해봐 빨랑. 무한이란 뜻도 몰라? 뭐? 현실적으로 영혼이 함께 있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나이를 먹으니까요. 언젠가는 노화에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오씨, 논리적으로 반박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네. 미안해. 생각하고 얘가 나보다 않지만, 더 똑똑했어. 주인님도 언젠가는 나이를 먹어요. 나이를 먹고 노화해서 언젠가는 목숨을 잃게 돼요. 수명에 제한이 있어요. 전력만 공급되면 무한히 가동이 가능한 루시와는 달라요. 주인님이 죽으면 그때 루시는 혼자 남아버려요. 영혼이 함께 있을 수 없게 돼버려요. 주인님이 말씀하시는 영혼은 언제까지인가요? 잠시 고민했다. 현실적인 수치를 듣고 싶은 거라면 죽을 때까지야. 그래, 내가 바라는 영혼은 내가 죽을 때까지. 평균 연령인 100살까지는 살 생각이니, 평균 연령이 100살이 됐네요 이때는. 100살까지는 살 생각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 80년 이상 같이 있을 수 있단 소리야. 그때까지 내 옆에 있으면 돼. 80년, 그게 주인님이 바라는 영혼인가요? 그래, 나름대로 긴 시간이야. 그 시간 동안 루시는 계속 주인님과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여러분, 갑자기 번뜩하고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혹시 지금 연도는 안 나왔잖아요. 그 연구소 박사의 시점으로 갔을 때랑 다시 현재로 왔을 때랑 연도는 안 써있는데, 그 연도가 혹시, 아니야, 그럴 리는 없어. 지금 안드로이드 상태 보면은 이게 완전 최첨단이자 최신작이잖아. 근데 막 몇백 년 전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무슨 소리야? 루시의 말투는 불안해 보였다. 덧없는 꿈을 말하는 것처럼. 루시는 무서워요. 예전에 연구소에서 버려졌을 때처럼 주인님에게 버려지는 것이 무서워요. 안 버린다고 했잖아. 목소리 톤이 조금 올라갔다. 안 버릴 거야. 널 버린 연구소 사람들처럼 무책임하게 널 버리진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지금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하지만 앞으로의 일은 알 수 없어요. 나날이 기술은 발전하고 시대도 변화해요. 지금의 루시는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세계 최고의 제품이에요. 노골적으로 자랑하지 마. 자랑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 루시보다 뛰어난 안드로이드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해요. 뭐, 아마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미래는 달라요. 조금만 있으면 루시보다 좋은 안드로이드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와, 얘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친구네. 루시처럼 실수를 남발하지 않고 기능도 더 뛰어난 우수한 안드로이드가 나올 거예요. 루시가 가지고 있던 버그들을 고치고 불필요한 부분을 수정한 훨씬 좋은 안드로이드들이 나올 거예요. 디자인도 더 예뻐질 거예요. 미래를 저주하냐? 시대의 변화에 순응해서 미래에 걸맞은 모습으로 만들어지겠지요. 분명 미래의 안드로이드는 루시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날 거예요. 루시 같은 건 그저 골동품으로 취급될 정도로 세상이 변할 거예요. 하나의 단순한 일을 반복하는 지금의 기계와 마찬가지 취급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 미래에도 주인님은 루시를 계속 써주실 건가요? 최첨단 안드로이드 대신 골동품이 되어버린 루시를 여전히 써주실 건가요?
그래. 어떻게 그렇게 단언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루시를 계속 써주신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래, 계속 쓸 거야. 루시는 모르겠어요. 미래의 주인님은 지금 여기 있는 주인님과는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지금 여기에서 루시를 좋아해주시는 주인님과는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본질이 변하게 되니까요. 사회를 경험하고 세상을 경험하고 기억이 확장되고 사상이 변하고 어쩌면 혹독한 삶에 찌들어서 마음이 병들어버릴지도 몰라요. 와, 말 너무 너무 공감되게 말해서 소름 돋아. 그런 미래의 주인님이 지금과 같은 감성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을지, 지금과 같은 마음을 유지하고 있을지 루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루시는 무서운 거예요. 주인님이 말씀하시는 영혼이 마냥 꿈처럼만 느껴지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안드로이드랑 주인공의 이야기여서 그렇지, 이게 사랑 이야기였으면은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이게 이 말이 사랑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지금 말하는 게. 잠시 침묵했다. 가능성은 있다. 미래의 나는 어쩌면 철부지 시절의 생각이라면 지금의 나를 비웃을 수도 있다. 난 다시 말문을 열었다. 네 말대로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때가 되어보지 않으면 몰라. 하지만 막연한 자신은 있어. 변하지 않을 거란 자신은 있어. 난 딱히 기능 좋고 편리한 안드로이드와 같이 있고 싶은 게 아니니까. 그렇다. 나는 딱히 편의를 위해 루시와 같이 있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다. 기능을 위해서가 아니다. 루시,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너와 같이 있고 싶은 거니까. 루시는 잠깐 침묵했다. 그럼 그 루시는 누구인가요? 뭐? 주인님이 바라보시는 루시는 누구인가요? 주인님이 같이 있고 싶어하는 루시는 누구인가요? 주인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루시의 어떤 부분인가요? 무슨 뜻이야? 엉덩이가 안 보여. 현재의 모습 그대로 80년 동안 기동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너 성장형이니? 분명 몇 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특정 부위가 녹슬 수도 있고 중요한 여러 부품들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는 동안 못 쓰는 부품을 계속 교체해 나가게 되겠죠. 손도 바꾸고 다리도 교체하고 얼굴마저 바꾸게 되고 이것저것 여러 파츠를 바꾸기 시작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결국 원래의 루시가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바뀌어버린 루시도 주인님은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부품을 바꿔도 너는 너잖아. 사람 중에서도 성형을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그렇다고 그 사람 자체가 바뀌진 않잖아? 너도 마찬가지야. 너에겐 기억이 있으니까. 그럴까요? 자신이 없는 말투였다. 사람은 기억을 통해 자신을 확립해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기억은 절대적이고 때문에 기억을 근거로 자신을 인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루시의 경우는 달라요. 루시 역시 저장된 메모리를 토대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행동 알고리즘이 그걸 보조해요. 하지만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루시의 행동 패턴이나 성향은 단 1초의 업데이트만으로도 간단히 바뀔 수 있어요. 루시의 기억 역시 얼마든지 더 씌워질 수 있어요. 수정될 수 있어요. 월리라는 애니메이션 영화 아세요?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 월리라는 로봇이 소프트웨어가 바뀌어가지고 기억을 잃어요. 그랬더니 정말
예전에 그 감성적인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일만 하는 기계로 바뀌어버리잖아. 주인님과 함께 지냈던 기억들도 클릭 미스 한 번으로 전부 백지화될 수 있어요. 또한 종이를 찍어내듯이 얼마든지 복제할 수도 있어요. 루시에게 있어서는 기억도 교체할 수 있는 파츠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기억처럼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에요. 루시를 이루는 구성원 중에 유일무이한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루시에게 객체로서의 가치는 없어요. 점점점.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쪽에는 루시 A가 있어요. 루시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루시의 기억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반대편에는 루시 B가 있어요. 얼굴 생김새도 체형도 전부 다르지만 대신에 루시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경우 어느 쪽이 주인님이 바라는 진짜 루시인가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할 거예요? 저는 후자요. 당연히 기억 아니야? 인간이랑 똑같잖아. 내가 나임을 인지하는데 이쁜 쪽이 루시지요. 저런 쓰레기가... 주인님은 어느 쪽을 진짜 루시로 판단하고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 점점점. 테세우스의 배를 빗댄 질문이다. 미안해, 멍청이라서 얘가 뭐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테세우스의 배가 뭐예요? 어, 여기 선택지가 나오네? 난 기억. 두 명 다 선택도 있어요! 아까 시청자 한 분이 말했던 두 명 다 선택한다도 있는데 전 외형은 솔직히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억, 기억. 기억을 가지고 있는 루시를 택하겠어. 어째서요? 함께 가지고 있는 기억이 있으니까. 하지만 주인님을 어루만지는 손길은 예전의 루시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님을 바라보는 모습도 시선도 웃음도 전부 예전에 보아오던 것과는 달라요. 분명 볼 때마다 이질감을 느낄 거예요. 다른 것이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루시를 루시라고 인지해 주실 수 있나요? 상관없어. 서로의 기억을 제대로 공유하고 있다면. 그 기억을 신용할 수 없는데도? 상관없어. 기억이 변하더라도 너라는 걸 알려주는 뭔가 남을 테니까. 루시는 모르겠어요. 루시는 루시에게 자신이 없어요. 유일무이한 것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루시에게 과연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해요.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요. 그렇다면 로봇은 세상에 뭘 남길 수 있을까요? 유용한 부품? 로봇은 나중에 녹슬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될 때까지 이 세상에 뭘 남길 수 있을까요? 사람에 대한 안식? 몰라. 아, 겁나 무책임해. 부품 같은 건 남길 수 있겠네. 정말 큰 위안된다. 너무 잔혹한 말이에요. 루시는 말이죠. 좀 더 보람 있는 것을 남기고 싶어요. 뭘 남기고 싶은데? 예를 들어 그래요. 루시가 남기고 싶은 것은 추억이에요. 추억? 네. 루시는 추억을 남기고 싶어요. 루시는 스스로에게 아무런 가치도 발견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주인님의 기억 속에 있는 루시의 모습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싶어요. 열심히, 아주 열심히 주인님을 도와드려서 주인님의 기억 속에서 가치 있는 루시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루시 발렌타인이라는 존재를 또렷하게 각인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고
루시를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주인님의 기억 속에서 좋은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게 루시가 바라는 영원이니까요. 점점점. 그녀의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은 이해한다. 하지만 그건 내가 바라는 건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제 머리도 식혔겠다. 슬슬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님께서 아직 화를 내고 계시진 않을까요? 몰라. 가보면 알겠지. 무서워. 현관을 들어갔다.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신발은 있었다. 자고 있는 걸까? 서로 마주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소리가 나지 않게끔 조심하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전기양의 꿈.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10월 30일 루시? 루시? 왓? 루시는 방 청소를 하고 있었다.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다. 방은 그리 더럽지 않았다. 매일매일 루시가 빠짐없이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럽진 않지만 그녀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청소를 하고 있다. 이미 하루 일과 중 하나가 되어 있었으니까. 먼지 하나 떨어져 있는 것도 용납하지 않을 기세로 분주하게 움직인다. 야차, 야차. 청소기를 들고 온 바닥을 돌아다닌다. 먼지떨이로 이곳저곳을 털고 책장 위에 어질러진 책들을 정리한다. 겉옷을 옷장에 걸거나 속옷을 포기해 서랍 속에 넣거나 한다. 그런 일들을 반복한다. 오래 지나지 않아 그녀는 허리를 폈다. 그리고는 시원하게 이마를 닦은 제스처를 취한다. 이제야 다 끝냈어요. 허리를 두들기며 숨을 돌리는 모습은 영락없는 인간이다. 그녀의 눈길이 창문 너머의 밖을 향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오랜만에 춥지 않고 화창한 날씨였다. 쌀쌀하던 근래의 날씨와 비교하면 드문 경우다. 미약하게나마 하늘에서 햇빛도 내리쬐고 있다. 앞으로도 오늘처럼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 좋겠는데요. 이제 곧 주인님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다. 남은 일거리를 끝마치기 위해 루시는 거실로 발걸음을 옮긴다. 응? 거실에 도착하자 루시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말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아버님의 목소리였다. 뭐라고 하는지는 잘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조금 격앙된 어조였다. 혼잣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또 다른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성의 목소리였다. 손님이라도 와 계시는 걸까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안방을 향했다. 그러다가 걸음을 멈추고 생각한다. 아버님의 무서운 얼굴이 떠오른다. 마주치게 된다면 또 혼날지도 모른다. 조금 무서워진 루시는 문턱 앞에서 정지했다. 거기에 서서 힐끗 안방을 엿보기만 했다. 아버님이 있었다. 아버님이 모르는 여성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루시는 아주 조용히 혼자 중얼거렸다. 누구실까요? 처음 보는 분이신데요. 들키지 않게 거리를 두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루시의 귀가 세세한 목소리를 잡아내기 시작한다. 다 그놈의 로봇 때문이야. 그 로봇이 오고 나서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어. 루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엿듣는 게 나쁘다는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호기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계속 듣기로 한다. 녀석이 저렇게 삐딱해진 것도 다 그 로봇 때문이야. 이전엔 저렇지 않았어. 그래요? 내가 보기엔 항상 반항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야. 무뚝뚝해도 말 하나 잘 들었다고. 그래요.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주인님의 어머님이신가 보네요. 새엄마. 당신이라는 호칭을 듣고 루시는 추측한다. 아버지가 젊은 여비서 재혼했었다고 스치듯이 들은 적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집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조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었어. 하지만 이 정도로 상태가 나쁠 줄은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군. 녀석은 완전히 착각하고 있어. 안드로이드를 인간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저런, 그거죠? 요새 한창 뉴스에서 문제시되는. 젊은 애가 왜 그렇게 판단력이 없나 몰라. 움직이는 인형이랑 인간을 착각하다니. 그 로봇은 이상해. 이상하리만치 정밀하단 말이야. 다른 것들보다 인간 흉내를 잘 내더군. 가증스럽게도 표정도 인간처럼 다양하게 짓고 말이지. 생긴 것도 예쁘장하다면서요? 하긴 그런 게 사람처럼 움직이고 말도 잘 들으니까요. 사춘기 소년에게는 문제겠네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로봇을. 혹시 걔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왜 요새 그러잖아요.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애들이 안드로이드에 빠진다고. 사람을 잘 사귀지 못하니까 대신 로봇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는 달리 로봇은 무조건 자기 말을 따라주니까.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을 게 분명해요. 모르겠군. 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잘 얘기하지 않으니. 어쨌든 원인이 저 로봇인 것은 분명해. 이게 다 저 로봇 탓이야. 아버지도 오버워치 하면 안 되겠네요. 개남 탓충.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왜 고민하고 그래요? 무슨 말이야? 그냥 망가뜨려버리면 되잖아요? 뭐? 그냥 부셔버려요. 그 로봇이 원인이라면서요. 그 후로 잠시간 침묵이 있었다. 하지만 그래서는 저 녀석이 또 길길이 날릴 텐데. 어차피 장난감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비슷한 걸로 또 하나 사주면 되죠.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좀 특별한 로봇인 것 같았고. 그럼 이대로 가만히 놔둘 거예요? 당신은 아들의 미래보다 당장 아들 기분이 더 중요해요? 어쨌든 해결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그러면 없애버려요. 때려 부수든가 기름을 뿌려서 태워버리든가 해버려요. 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는 기색이었다. 그래. 모든 원인은 저 로봇이야. 저 로봇만 없으면. 저 로봇만 사라지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점점점. 루시는 거기까지 들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거기까지 듣고 침울한 표정으로 그들에게서 멀어졌다. 아니, 멀어지려고 했다. 허둥대다가 근처에 있던 항아리를 건드렸다. 재빨리 붙잡아서 깨지는 것만은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큰 소리가 났다. 누구냐? 방 안으로부터 아버지와 여성이 달려나온다. 아, 저기... 너로군. 다 듣고 있었나? 루시는 항아리를 제자리에 올려놓으며 변명한다. 저기... 죄송합니다. 일부러 엿듣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일부러 엿듣고 계셨잖아요. 어디서 거짓말을... 됐다. 다 들었다면 얘기가 빠르지. 이 집에서 나가다오.
우리는 네가 필요 없다. 이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나가다오. 하지만 주인님께서는... 내 아들도 마찬가지다. 아직 어려서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야. 넌 아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 오히려 아들을 병들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사라지거라. 우리들 앞에서 사라져다오. 루시는... 엉거주춤하니 서있는 루시. 그녀는 그러나 똑바로 대꾸했다. 외람되지만 루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야? 루시는 분명 주인님의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이라면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강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 주인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루시가 필요하다고 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루시는 나가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 주인님의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래. 말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가 보군. 아버지가 어딘가로 사라진다. 잠시 후 다시 돌아온 아버지의 손에는 기름통이 들려져 있었다. 그걸 루시에게 쏟아부었다. 콸콸 소리를 내며 차가운 기름이 루시의 온몸을 흠뻑 적신다. 루시의 몸이 기름범벅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에이. 흠뻑 젖은 채로 루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지폴라이터에 불을 붙인다. 위협하듯이 라이터를 가까이에 가져다 대었다. 마지막 경고다. 제가 되고 싶지 않거든 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 영원히 내 아들 앞에서 사라지거라. 질척한 몸을 가만히 내려다본다. 루시는... 루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혼자서 자문해본다. 그러나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채 루시는 한동안 그 상태로 있었다. 짧은 시간이라면 그녀의 몸은 고열에 견딜 수 있게 되어 있다? 아, 짧은 시간이라면.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녹아들 것이다. 문득 주인님의 명령이 떠오른다. 몸에 위험이 생기면 자리를 피하라. 그게 명령이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지만 일단 걸음을 옮기기로 했다. 이대로 있는 건 제2원칙과 제3원칙에 위배된다. 로봇 3원칙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 발걸음을 뗀다. 안녕히 계세요. 루시가 쓸쓸한 눈빛으로 그런 말을 넘긴다. 앞으로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말거라. 다시 네가 우리 가족의 눈에 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이건 절대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명심하거라. 우울한 눈빛으로 땅만 쳐다본다. 이대로 주인님과 이별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질척한 기름방울을 떨어뜨리며 밖으로 나갔다. 확인을 하기 위해 아버지 역시 루시의 뒤를 따라 나온다. 밖에 나온 그녀는 무심코 하늘을 쳐다보았다. 근래에 보기 드문 화창한 날씨였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잠시 멈칫한다. 그러다가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무런 고민도 없는 것 같은 상쾌한 미소였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라고 생각했다. 뭐야? 설마 방금 지금 로봇 3원칙 중에 하나를 위배했잖아요. 위배한 게 아닌가? 몰라. 어쩌거나 갑자기 지금 기억이 리셋된 것 같은데?
초기화된 거 아니야 혹시? 10월 30일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에 갈 채비를 갖춘다. 종소리와 함께 기박사가 달려들어 귀찮게 한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귀에 들어오지는 않았다. 대강 루시랑 다시 놀고 싶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무시했다. 요구를 뿌리치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간다.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많이 빨라졌다고 느꼈다. 막상 생각해보니 그랬다. 아니지, 위배했지. 나랑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했잖아. 아, 모르겠네. 일단 가봅시다. 학교 끝나자마자 곧바로 집으로 직행하게끔 변했다. 예전 같으면 여기저기 들러서 시간을 때우다가 돌아갔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 집 앞에서 날 기다리는 녀석이 있으니까.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집에 가는 것이 이렇게 기대가 될 줄은 몰랐다. 오늘은 녀석과 무슨 얘기를 할지, 오늘은 녀석이 무슨 표정을 짓고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해야 될지, 그런 쓸데없는 것들이 보고 싶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기대된다. 완전 사랑에 빠졌네. 녀석과 바보 같은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 즐겁다. 어느 정도로 즐겁냐면, 그래, 지금까지의 인생이 지루했던 것은 분명 녀석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까지 들게 될 정도로 즐겁다. 스스로 생각해도 멍청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다. 감정이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 걸음을 빨리 하기로 했다. 집 앞에서 마중 나와 있을 루시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기 위해. 집에 거의 다 왔을 쯤이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런 공기가 느껴졌다. 그냥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조금 더 걸음을 빨리 했다. 거의 뛰다시피 할 정도로 빨리 걸었다. 뭐야? 눈앞의 광경을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지금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건 무슨 장난이야? 아, 불타는 소리만큼은 안 들리길 바랬는데. 아, 제발. 이거 무슨 소리죠, 이거?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루시. 루시가 불타고 있었다. 온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항상 마중 나오면 그 자리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머리가 새하얗게 변한다. 생각이 전혀 정리가 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루시? 눈앞에 보이는 루시의 모습에는 현실감이 없다. 꿈속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이 느껴진다. 루시에게 손을 대었다. 아, 뜨거움. 뜨겁다. 닿은 선이 타는 듯이 뜨겁다. 그 뜨거움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야, 저맨냐, 야바리. 집 안으로 돌진한다. 중간에 아버지가 서서 뭔가 말을 건네온다.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다. 그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 야! 아! 소리 지른다. 야! 미친 사람처럼 날뛰면서 무작정 소리를 질렀다. 정신없이 집안을 돌아다녔다. 물. 눈물 때문에 시야가 뿌옇게 변해 있었다. 내가 울고 있다고 그제서야 자각한다. 눈앞이 흐릿하게 변해 잘 보이지 않는다. 비상용 소화기를 찾아 거실로 향했다. 오, 소화기 있어. 좋아 좋아. 빨리 빨리. 있었다. 소화기를 발견하자마자 들고서 내달렸다. 마음만 앞서갔는지 요란하게 앞으로 넘어졌다. 그래도 상관없다. 무릎이 까진 것 같았지만 상관없다.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다시 일어나서 달려간다.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루시에게 겨냥해 분사한다. 한시라도 빨리 불이 꺼지도록 빌면서 쉴 새 없이 뿌려대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은 거짓말처럼 꺼졌다. 하지만 멀쩡한데? 아니, 옷도 별로 안 탔어요, 여러분. 난 막 눈알 보이고 막 팔 떨어져 있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라 살짝 그을렸는데요. 하지만 드러난 그녀의 모습은 멀쩡하지 않았다. 드문드문 피부가 녹아든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생각만큼 심하진 않았다.
루시의 억하 기능 덕분일 것이다. 시야가 희뿌해져서 자세히 보이지 않는다. 루시... 상처라도 날까 걱정하듯이 조심해서 그녀를 불러보았다. 대답은 없었다. 눈도 감겨있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 뭐하고 있어? 대답해! 초조하게 대답을 기다린다. 그녀의 입이 열리길 기다린다. 하지만 매정한 입술은 기대에 부응해주지 않는다. 내 간절한 요구에 응해주지 않는다. 루시... 명령이야. 대답해. 대답하라고! 대답하란 말이야! 소리쳐보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다. 곱게 닫힌 눈꺼풀은 떠질 줄 모른다. 뭐야... 대체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고개를 돌리자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이제 만족해? 이런 짓을 해서 이제 만족하냐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끝까지 내 말을 안 듣더군. 떠나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말이야. 그래서 못 쓰는 물건을 태웠을 뿐이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제 슬슬 눈을 뜨거라. 인간이 죽은 것이 아니야. 기껏해야 로봇 하나가 망가졌을 뿐이다. 고작 그것뿐이다. 기계가 하나 망가졌을 뿐이야. 필요하다면 다른 걸 하나 사면 그 말이다. 네가 이렇게 흥분할 일은 아니다. 격해진 감정이 복받쳐오른다. 입을 열자 흐느끼는 듯한 어조가 흘러나왔다. 이제 모르겠어. 이제 모르겠다고. 이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이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인간이, 그런 인간의 어떤 점이 안드로이드보다 대단한 건지, 대체 어떤 점이 루시보다 대단한 건지 난 모르겠어. 이제 정말 모르겠다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중요시하고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고, 그렇게 로봇을 두려워하고 혐오하고 멸시하고 급기야는 이런 짓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인간이 내 눈앞에서 누워있는 안드로이드보다, 루시보다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알 수 없게 되었다. 주? 그때 목소리가 들렸다. 주인님.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힘겨운 목소리였다. 모습은 계속 보기 괴로울 정도로 파손되어 있다. 하지만 그 목소리만은 반가운 예전 목소리 그대로였다. 그녀의 눈동자가 나를 또렷하게 직시하고 있다. 너 괜찮은 거야? 괜찮아요.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다. 몸도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하나도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금방이라도 움직임이 정지할 것 같이 애처롭다. 그런데도 그녀는 필사적으로 입을 열려고 하고 있다. 아버님 탓이 아니에요. 애처롭지만 그래도 평온해 보이는 목소리였다. 필사적으로 평온을 가장하려고 하는 목소리였다. 그 침착함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루시는 깨버리고 말았어요. 깨어서는 안 되는 금기를 깨버리고 말했어요. 주인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으니까. 이거 봐, 내 명령 따르지 않았다고 됐잖아요. 스스로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아, 스스로를 지키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지키지 않은 거랑 같이 있어달라는 명령? 위험을 피하지 않았으니까 이곳에 남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루시가 잘못한 거예요. 로봇 3원칙. 인간이 로봇에게 씌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굴레. 그것을 깨버렸기에 그녀는 망가졌단 소리일까? 화재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소리일까? 울컥 화가 치밀었다. 바보야! 내가 말했잖아! 도망가라고! 무슨 일이 생기면 도망가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명령했잖아! 왜 말을 안 들어! 왜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일을 자처하는 거야! 그러자 루시는 웃으려고 했다. 있는 힘을 다해 웃으려고 했다. 다음 말은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다. 뭐라고? 약속했으니까 언제나 마중 나가겠다고. 매일매일 집 앞에서 주인님을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주인님과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고 싶었어요. 여기 이곳에 남아있고 싶었어요. 여기 남아서 언제나처럼 집 앞에 서서 웃는 얼굴로 주인님을 맞이하고 싶었어요. 기뻐하는 주인님의 얼굴을 계속 보고 싶었어요. 그런 거 그냥 약속이잖아. 그냥 어겨버리면 돼. 명령이 아니라고 말했잖아. 무시해버리면 됐잖아. 그녀 얼굴에 힘겨운 웃음이 섞인다. 그건 안 된답니다. 루시가 약속을 어겨버리면 돌아와서, 만약 루시가 안 보이면, 너 이미 한번 어겼어. 그러면 분명 주인님이 쓸쓸해하니까. 처음에 보았던 쓸쓸한 주인님의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깰 수는 없어요. 그녀는 그렇게 융통성 없는 말을 한다. 마치 기계처럼 융통성 없는 말을 한다. 루시에게는 책임이 있으니까 주인님 곁에 있어야 하는 책임이 있으니까 주인님을 행복하게 만들 책임이 있으니까. 그 책임 지금 몇 번 듣는지 모르겠다. 그 책임은 책임이지. 분명 루시의 생명보다 소중한 거니까 꼭 지켜야만 하는 거니까. 뭐야 그게. 이상해. 이상하잖아. 너 없이 이런 걸 보여주고 이런 걸 보고 어떻게 행복해지라는 거야. 전해지는 불안한 떨림을 통해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녀가 지금 마지막 불꽃을 불사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이 목소리를 듣게 될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날 마중 나와주는 것도, 엉뚱한 소리를 해서 나를 화나게 하는 것도, 내 이마를 어루만져주는 것도 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눈물이 앞을 가려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다.
흐릿한 눈망울을 거세게 닦아냈다. 울지 마세요. 루시는 괜찮답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뭐가 괜찮다는 걸까? 정말 괜찮은 거야?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걸 넌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거야? 기억해 주신다면 루시를 언제까지고 기억해 주신다면 루시는 만족할 수 있어요. 루시의 모습이 주인님 기억 속에 영원히 남는다면, 그럴 수 있다면 루시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거야말로 루시가 원하는. 알고 있었다. 그 형태야말로 그녀가 바라던 영혼, 그녀가 바람하지 않았던 진정한 의미의 영혼. 기억해 주신다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루시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겠어요? 영원히 루시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겠어요? 너무 이기적이잖아. 자기 멋대로잖아. 넌 그러면 편할지도 모르지만, 네가 원하는 그대로 끝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남겨진 나는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나는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 루시의 고개가 살짝 흔들린다. 어라,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주인님. 점점 귀가 먹어가고 있어요. 헐, 와, 나 방금 온몸에 소름 돋았어요, 진짜. 주인님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곤란하게 됐네요. 아직 대답을 도대체 못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변해가고 있다.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그때처럼 투명한 목소리가 딱딱한 기계음으로 변하고 있다. 기억해 주시겠어요? 루시의 손가락이 삐그덕거린다. 루시를 기억해 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쥐어짜고 있다. 금방이라도 멈출 것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필사적으로 대답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음을 다잡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을 먹지 않을 수 없었다. 복받쳐 오르는 울음을 참으면서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끄덕일 수밖에 없다. 기억할게. 그까짓 거 기억하면 될 거 아니야. 루시는 웃었다. 다행이에요.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져. 죽었어? 여러분, 눈이. 루시?
그게 끝이었다.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그걸 끝으로 내 부름에 응해주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빛이 들어오지 않았다. 더 이상 그 눈동자는 나를 바라봐주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나를 향해 눈웃음 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앞으로도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녀의 바람대로였다. 내 기억 속에 그녀의 모습은 뚜렷하게 각인될 것이 분명하다. 그와 함께 이 아픔 역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는 기억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정신적으로 힘들고 피폐해지더라도, 아예 잊고 싶어질 정도로 괴로워지더라도, 이제 나는 그녀의 존재를 기억할 수밖에 없다. 루시 발렌타인이라는 이름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와 함께 이 아픔 역시 떠올려야만 한다. 그녀가 바라던 것은 그런 것이었다. 내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잔혹한 것이었다. 잠깐만, 레알? 레알 이러고 끝남? 뭐요? 잠깐만요, 진짜요? 진짜 이러고 끝나요? 에? 뭐야? 보통의 미연신 엔딩 크레딧이 끝나고 뒤가 더 있죠. 믿을 수 없어. 이대로 끝나는 게 정말 맞다면 난 개쌍욕을 하면서 퍽큐를 날리면서 게임을 끌 거야. 야! 내 말 듣고 있어? 아... 기운 좀 내라고. 정신도 좀 차리고. 아... 아 진짜 왜 그래? 네가 이러니까 나까지 우울해지셨냐. 아...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너무 빠지지 말라고. 아... 로봇은 로봇, 인간은 인간이야. 이 구별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상처받은 거야. 넌 경계를 어겼어.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어버린 거야. 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말이야. 너만 상처 입을 뿐이라고 충분히 주의를 줬는데 말이야. 아 정말이지, 바보 같다니까. 아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대꾸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지금 생각하는 건데 말이야, 이걸로 좋았던 게 아닐까? 아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난 말이지, 네가 이걸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었다고 생각해. 값비싼 레슨을 치는 셈이지만 그래도 의미는 있었던 게 아닐까? 한층 성숙해지는 계기가 됐으니 말이야. 글쎄,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군. 그렇지? 그렇다면 이젠 제대로 현실을 즐기자고. 무슨 소리야? 안드로이드 말고도 세상엔 즐거운 것이 엄청 많다고. 그런 걸 알아가잔 거야. 사실 지금까지 공부하느라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살았잖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즐겨보자고. 예를 들어 어떤? 그래. 우선은 말이지, 슬슬 애인을 만들어보기로 하자. 마치 지금까진 일부러 안 만들었다는 형세인데. 그런 세세한 건 따지지 말고. 아무튼 여자친구를 만들자고. 차례로 지덕지덕. 루시보다 얼굴이 예쁜 여자는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 개소리하고 있네. 요즘 세상에는, 아니 이쪽 세계에서는 다 여신들만 사나보죠? 더 몸매가 좋은 여자도 마찬가지로 쌓이고 쌓였어. 로봇이 아니더라도 그만큼 착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괜찮은 여자랑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는 거야. 그런 완벽한 여자가 너를 거들떠 보겠냐? 같이 여기저기 여행도 가보고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가지 추억거리를 만들어보는 거야. 그동안 안 했던 것들을 이제부터 몰아서 한꺼번에 다 해보자고. 그러다 보면 다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어때? 재밌을 것 같지? 수능이 내일 모레인 학생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게 있었군. 뭐 어때? 너나 나나 자기 절제를 못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거기다가 지금 너에게 중요한 건 공부가 아니잖아? 그간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콕 찔렀다.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고개를 갸우뚱했다. 여기를 치유하는 게 급선무니까. 그래. 가끔은 아무 생각도 없이 노는 것도 좋을지도 모르겠어. 그렇지? 너도 기대되지? 이제부턴 즐거운 일들만 일어날 거야. 날 믿고 기대하도록 해. 그러니까 어서 기운내. 훌훌 털고 일어나라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이런 배려는 솔직하게 고맙게 느껴졌다. 그리고 동시에 미안함도 느꼈다. 얼굴이 반쪽이 됐네.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낯짝이로구만. 미안해요. 뭐가? 약속 못 지켰어요. 소중히 다루겠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싱겁긴. 무슨 소리를 하나 했더니. 그건 나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잖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미련이 남았을지 모르니 다시 일러두는데 루시 회복구는 불가능해. 겉은 물론이고 메모리 칩이나 내부 기관까지 전부 파손됐어. 라고 하기엔 정말 외관이 멀쩡했는데. 아무리 나라고 해도 감당이 안 돼.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고치는 건 완벽하게 불가능해. 루시를 만든 천재 녀석을 찾아가서 직접 부탁하더라도 아마 불가능할 거야. 알고 있어요. 그래. 알고 있다면 별말은 않겠어. 루시를 줍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괴로워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던 이 일상이 왜 이렇게 쓸쓸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예전의 나라면 이 세상이 이렇게 외롭다고 느끼지도 않았을 것이다. 언젠간 잊혀질 거야. 잊혀져요? 그래. 모든 건 다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진부한 말이지만 사실이야. 네가 느끼는 상실감도 머지않아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될 거야. 그럴까요? 그래. 언제까지고 루실만 담아두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잊어버려. 그렇겠네요. 그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가게를 빠져나왔다. 마음속으로 그의 말대로 된다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의 말대로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난 이후에 루시를 완전히 잊고 난 이후에는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않고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했다. 뭐야, 로봇 사무실 왜 또 나와? 응? 뭐야? 놀래라. 20년 후. 택시를 타고 공항에 도착했다. 한국과도 이제 안녕이다.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짧은 기간은 아니다. 아마 한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추억에 잠긴다. 이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지금껏 계속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으니까. 이렇게 다른 나라 땅으로 터전을 옮기는 것이 감회가 새롭다. 비행기 시간을 기다려 미국행 항공기에 오른다. 한동안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안드로이드가 다가와 기내식 메뉴를 건넨다. 간편하고 먹기 좋은 음식을 주문했다.
주문을 받자 미소를 남긴 채로 로봇이 떠나간다. 그 뒷모습을 잠시 동안 바라보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생각이 났다. 아주 어렸을 적의 기억이었다. 로봇 한 개가 망가졌었다. 이름을 떠올리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루시 발렌타인. 아마도 그런 이름이었을 것이다. 지금 떠올려보면 정말 철이 없던 시절이었다. 한날 로봇 한 개 그렇게까지 울고불고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지금으로선 대단하다고까지 느껴진다. 그때의 나는 정말 세상이 끝나기라도 한 것처럼 괴로워했던 것 같다. 철부지 같았고 또 순수하기도 했던 시절이다. 성숙하기 전의 기억을 떠올리자니 얼굴이 살짝 달아오른다. 아니 솔직히 근데 저거는 나이가 어려서 겪은 일이 아니라 진짜 로봇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 저런 일을 겪으면은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나지. 아무리 어? 나이를 많이 먹은 노인일지라도 장난 아냐? 뭐 어떤가 누구나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둘쯤은 있는 법이다. 그때의 내가 바보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론 그립기도 하다. 성격이 차가워졌네 진짜. 문득 생각한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난 많이 변해버린 걸까? 스스로는 잘 알 수 없었다. 휴대폰의 배경화면이 비추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감상에 잠겼다. 안정된 직장, 높은 사회적 지위, 으리으리한 집과 비싼 외제차,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아들,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고 남부럽지 않게 인생을 즐겨왔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때 그대로 로봇에 빠진 채로 성장하지 않았더라면, 어수룩하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전부 누리며 살아올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말의 아쉬움이 남는 것 또한 사실이다. 좋든 싫든 이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 다 큰 어른이 되었으니까 언제까지고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눈이 침침해진다. 오랜만에 떠오른 그리운 이름을 가슴 한켠에 묻고는 잠을 청했다. 눈을 뜨고 난 이후 나는 그 이름을 다시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언제 다시 떠올릴지 기약도 없이 말이다. 그리고 다시 현실에 충실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 너무 슬픈 이야기다. 기억이 잊혀진다는 게 이렇게 아련하고 슬프구나. 잊혀진 기억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CG 갤러리가 해금되었습니다. 초로의 기억이 해금되었습니다. 초로의 기억? 진짜 이렇게 끝나네? 어? 초로의 기억! 물음표였던 초로의 기억이 지금 열렸어요.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초로의 기억이라는 스토리를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오리지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이 물음표도 정체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거는 오리지널의 진엔딩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진엔딩이 있다는 거는 확실을 하고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좀 내가 과연 이걸 다 하면서 진엔딩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인터넷에 잠깐 검색을 해봤어요. 슬쩍 봤는데 저희가 이때까지 많은 선택지를 봐왔잖아요. 거기에서 선택을 잘 해야지만이 진엔딩을 딱 하나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제가 봤던 루시가 불타 죽는 배드엔딩을 봤던 겁니다. 진엔딩을 봐야지 우리가 미처 해결하지 못한 떡밥들을 볼 수가 있고 자 루시 그녀가 바라던 것 그 분기점이 바로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단지 부분이 있어요. 전단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걸 버리느냐 그런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전단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장을 했어요. 그 전단지 부분까지. 자 그리고 이거를 우클릭을 했을 경우에 빠른 스킵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빠르게 넘겨가지고 여기서 광고지를 가지고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 이후로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 마중을 나오지 않은 루시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이게
공통적인 스토리에서 갈림길이 나오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 다시 녹화 재개. 이 엔딩 크레딧이 끝나고 뒤에 에필로그가 좀 나올 때 여기서 가게 주인이랑 잠깐 대화를 나누잖아요? 반 동기랑 얘기를 좀 나누다가, 친구랑 얘기를 나누다가 기박사 얘기 나누고 이제 가게 주인이랑 왔는데 대사가 약간 바뀌었어요. 자, 자주 저장하는 덕분에 다시 앞으로 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상한 거 하나 물어봐도 될까? 뭔데요? 너 혹시 후회하고 있어? 후회요? 그래, 루시를 죽게 된 거 말이야. 후회하고 있진 않아? 점점점. 잠시 동안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될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만나지 않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 차라리 루시를 모르고 있었더라면, 그때 폐기장에서 루시를 줍지 않았더라면, 그 편이 나는 훨씬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다. 자, 여기서 선택지가 나오는데 분명히 제 기억상으로는 그 당시에 선택지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어제 선택지 없었어, 여기. 후회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내 피식 웃어버렸다. 망설임 없이 주인의 질문에 대답했다. 딱히 후회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후회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 주인은 아무 말 없이 나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어때? 마침 일손이 필요한데 말이야. 일손? 그래, 여기서 일해볼 생각은 없어? 사정상 그리 넉넉하게 해줄 순 없는데 그래도 괜찮으면 써주겠어. 사회 경험도 쌓을 겸 해서 말이야. 기술도 잔뜩 알려주지. 참고로 나만한 스킬을 가진 놈은 그리 찾아보기 힘들다고? 어때? 글쎄요. 본래라면 이런 일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젠 상관없다. 그러네요. 여기서 일해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겠네요. 시간이 나면 한번 천천히 생각해볼게요. 그 말을 끝으로 가게 문을 향해 걸어나갔다. 지금 내용이 살짝 바뀐 것 같은데. 응? 가게 문을 빠져나왔다. 쌀쌀한 바람이 주변에 감돈다. 옷깃을 여미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작게 햇빛이 스며들고 있다. 어쩐 일인지 그 광경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다. 정말 아름다운 하늘이라고 느꼈다. 이 쌀쌀해 보이는 하늘마저도 분명 루시는 마음에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다. 헤헷! 헤헷! 루시 바보 멍청이! 미쳐버린 건가? 잠깐만요, 이러고 끝이에요? 저기요? 왜... 진엔딩이 아니라 왜 엔딩 크레딧이 나오죠? 형님! 제가 뭐 잘못했어요? 이상하잖아. 후회한다고 해볼까? 선택지를 후회한다고 해야 되나봐. 아니, 이게 진엔딩일 리 없어. 한번 지켜봅시다. 뭐지? 뭐야, 이거 왜 이래? 글씨가 깨졌어! 자, 바탕화면이 훨씬 파란색이어야 하는 메인 화면이 지금 검은색으로 바뀌었고요. 글씨가 깨져있네요, 이게. 네, 오류가 걸리는, 지지직거리는 메인 화면으로만, 아까 그 배드엔딩 보고 그랬던 것만으로도 유추했을 때 이건 버그가 아니에요. 의도한 게 틀림없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What? 여러분 저 해킹당하고 있어요. 큰일 났다. 난 개뿔. 그리고!
10월 12일? 아? 3원 측은 똑같은 것 같아요. 박사, 10월 12일? 루시를 만나기 바로 전날이에요. 루시를 만나기 바로 전날. 주인공이. 오늘은 10월 12일이다. 루시. 박사님, 부르셨나요? 오늘은 갈 곳이 있다. 무거운 얼굴로 그렇게 오늘 떼었다. 갈 곳이라 하심은? 연구소 바깥으로 나가는 건가요? 그래. 드문 일이네요. 오랜만에 하는 나들이가 되겠는걸요? 먼 곳에 가는 건가요?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먼 곳이기도 하다. 침착하게 대답했다. 뭔 말이야 왜? 중요한 용무인가요? 중요한 용무일 수도 있다. 그러시군요. 루시는 아무 말 없이 내 뒤를 따라오기 시작한다. 앤드류? 네, 박사님. 그럼 뒤는 맡기겠네.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시길. 목적지는 어딘가요? 요 앞에 폐기장이다. 폐기장이요? 그래. 폐기장에는 무슨 용무가 있으신 건가요? 점점점. 박사님? 가보면 알 거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정을 가장하려고 했다. 그러나 완벽하게 숨길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진지한 어조를 알아채는 루시가 살짝 몸을 움츠렸다. 그 후로 별다른 말이 오가지 않게 됐다. 서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걸을 뿐이었다. 어느 정도 걷다가 슬쩍 옆을 바라보았다. 루시가 힐끔거리며 내 안색을 살피고 있었다. 싫은 말이다. 네? 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박사님? 말하다가 말고 그냥 입을 닫는다. 루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상해 한다. 몇 번이고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다. 저기 오늘은 있죠? 대화가 단절된다. 아무런 댓글도 돌려받지 못하자 루시 역시 더 이상 말을 걸지 않는다. 서로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는 채로 계속 걸었다. 조용히 계속 걷기만을 반복했다. 아, 저... 루시가 다시 용기를 냈다.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네요. 춥지 않으신가요? 그건 네가 옷을 그렇게 입고 있어서다. 버틸만은 하군. 넌 좀 입어라. 그러신가요? 아, 저기... 아노... 점점점. 어디까지 가실 건가요? 폐기장 중앙쯤이다. 폐기장 중앙이요? 거기에 숨겨진 연구실이 있지. 대헷! 거기에 뭔가 있나 보지요? 아니, 아무것도 없다. 그럼 왜... 점점점. 점점점. 대화는 이어지지 않는다. 루시에게는 미안하지만 도저히 말을 주고받을 기분이 아니었다. 마냥 무거운 걸음을 재촉했다.
소음이 만연한 폐기장이 들어섰다. 언제나처럼 변함없이 폐기물만 가득한 곳이다. 한번 심호흡을 하고는 또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그때 루시는 또다시 침묵을 깼다. 박사님, 박사님. 뭔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말해보게. 루시는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걸까요? 루시는 박사님께 해선 안 되는 나쁜 짓을 저지른 걸까요? 갑자기 무슨 소린가? 알 수 있어요. 모른 척 하셔도 분위기로 알 수 있답니다. 박사님은 지금 루시를 버리려고 하시는 거군요. 허를 찌르는 말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바로 납득할 수 있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조차 자신이 죽는 걸 미리 안다고 한다. 하물며 인간과 한없이 흡사한 그녀가 분위기를 읽지 못할 리가 없다.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그 말대로다. 나는 오늘부로 너를 연구소에서 추방하려고 한다. 너를, 루시 발렌타인을 오늘부로 여기에 내쫓을 생각이다. 어째서인가요? 루시가 나쁜 아이이기 때문인가요? 루시가 생각만큼 훌륭한 안드로이드가 아니기 때문인가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박사님, 대답해주세요. 부탁이니 대답해주세요. 정식으로 위에서 명령이 떨어졌다. 너를 폐기 처분하라는 명령이 기어이 떨어지고 말았다. 폐기 처분? 그래, 폐기 처분이다. 분명 난 구미가 당기는 안드로이드다. 하지만 그에 반해 부담해야 할 위험성이 너무나도 크다.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인간이 짊어져야 할 위험성 쪽이 더 크다. 그게 이유다. 그게 너를 폐기 처분하라는 이유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고 있다. 그들은 오랫동안 고민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결국 그런 선택이 내려진 것이다. 루시의 존재는, 너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위험하다고. 인간이 그런 존재를 허용할 순 없다고. 너와 같은 수천, 수만의 안드로이드가 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다들 입을 모아 그렇게 말하고 있다. 루시, 최종적으로 너는 인간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인간과 공존할 수 없게 정해진 것이다. 그렇군요. 루시는 그럼 못 쓰는 물건 판정을 받은 거로군요. 그렇다. 나는 그리 큰 실망을 하지 않았다.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단지 시간이 문제였을 뿐이다. 언젠가는 이런 선택이 나올 줄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 그들의 선택은 언제나 그렇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는 것은 없다. 그래도 루시는 필사적이다. 루시는 분명 훌륭하지 못한 안드로이드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분명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루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노력하면 훨씬 더 좋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사님의 마음에 들도록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분발해 볼 테니까, 좀 더 열심히 노력해 볼 테니까 버리지 말아주세요. 루시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여기 남아도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제 널 연구소 안에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건 나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의지가 들어있는 결정이다. 나 하나가 반발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너를 폐기 처분할 생각은 추워도 없다. 항상 같이 지내던 너를 없애버리는 것은 그런 건 내겐 불가능한 일이니까 말이다. 그러므로 찢어지는 심정으로 루시를 바라보았다. 토해내듯이 안타깝게 내뱉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10월 12일을 기해 루시 발렌타인, 너에게 자유를 부여하려고 한다. 너를 모든 속박에서 풀어주려고 한다. 넌 더 이상 어느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아도 좋다. 그리고 어디든지 가도 좋다. 어디는 가서 뭐든지 원하는 것을 해도 좋다. 그래, 어디든 가라. 어디든지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좋은 주인을 만나라. 널 마음에 들어해주는 좋은 주인을 만나라. 그리고 그 주인과 함께 살아라. 이게 명령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명령이다. 루시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않고 있다. 이미 늦어버린 거로군요. 이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루시는 여기서 버려지는 거로군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침묵만을 돌려줄 수 있었다. 그러면 최소한 소중히 해야겠네요. 의문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이번이 박사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나들이인 셈이니까요. 박사님과 이렇게 거닐 수 있는 마지막 산책이니까 이 순간을 소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떨어지려는 눈물을 찾으며 참으며 억지 웃음을 짓는 루시. 그녀는 미동도 않고 있던 걸음을 다시 떼었다. 그녀가 눈으로 나를 재촉하기 시작한다. 두 눈이 마지막 나들이를 계속하자고 말하고 있었다.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찬가지로 걸음을 옮겼다. 수십 미터밖에 남지 않은 짧은 여정길이었다. 하지만 발은 쉽사리 나아가지 않았다. 느릿느릿 한 걸음 한 걸음을 정성을 다해 내디뎠다. 루시도 그리고 나도 숨을 죽인 채로 조용히 걸었다. 그런 시간이 얼마간 계속됐다. 결국 끝이 왔다. 여기까지 와버렸다. 여기까지다. 여기가 종착점이다. 네가 갈 길을 찾아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루시는 고개를 숙이며 침묵하고 있다. 그녀가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 나는 모든 명령권을 포기하겠다. 너는 이제부터 나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명령을 듣지 않아도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인간을 흉내내며 살아도 좋고 로봇임을 밝혀도 좋다. 다만 행복하게 살아라. 야, 이 귀랑 배에다가 그 코드 입력해놓고 이상한 거 달아놓고 뭔 인간인 척하면서 살아. 장난하냐? 완전 인간답게 만들어주던가. 그녀는 반응이 없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는 듯했다. 멍하니 한 점을 바라보고만 있다. 의아한 마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루시? 루시는 한동안 내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 모습은 확실히 이상했다. 루시는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단조로운 어조로 그녀는 말을 계속했다. 루시는 긴 꿈을 꾸고 있었던 것만 같아요.
아주 기나긴 꿈을 꾸고 있었던 것만 같아요. 꿈속의 루시는 외로웠어요. 즐겁게 지냈지만 마음속에서는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항상 웃고 있었지만 연구소 안은 분명 즐거웠지만 다들 루시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지만 그래도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가슴 한 곳이 항상 텅 비어 있었어요. 그게 뭔지 항상 생각했어요. 항상 생각했지만 그렇지만 항상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에서야 루시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뛰었다. 여기 이곳에 이렇게 오고 나서야 꽁꽁 얼어붙어 있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루시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떨리는 눈동자가 나를 돌아본다. 그리고 기대로 가득 찬 내 두 눈과 마주친다. 오랜만이에요, 주인님. 에? 뭐지 근데? 나만 지금 이해 안 돼요? 눈물을 머금은 채 그녀는 웃고 있었다. 예전 그 모습 그대로 그녀는 웃고 있었다. 내가 좋아하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잠깐, 박사가 주인이 맞아? 잠깐만, 박사가 주인이 맞다고? 잠깐,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주인공이 커서 박사가 돼서, 류원 박사가 돼서 루시를 다시 만든 거야? 루시를 다시 만들어서 폐기장으로 데려왔는데 루시의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역시 연도가 안 써있었던 이유는 그런 것이었군.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을 건네며 나를 주인님이라 부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꿈에 그리던 광경이었다. 자나 깨나 상상하던 그 광경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15년. 15년이다. 널 다시 만들어내는데 걸린 시간이다. 그날 집 앞에서 너를 잃은 이후부터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렇게 싫어하던 로봇공학을 전공하고 밤낮으로 공부했다. 전 세계의 저명한 학자들을 찾아다니며 자문을 구했다. 파손된 부품을 수선하고 대체 부품을 만들어냈다. 내부기관을 연구하고 어렵기만 하던 각종 기술들을 끝끝내 구현하고 못 쓸 정도로 망가져버린 메모리를 복구하는 데에도 피나는 노력을 했다. 전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리고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야 나는 겨우 너를 다시 재현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다시 깨어난 너는 나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결국 기억의 복구는 실패했던 것이다. 이후 나는 너에 대해 아무런 확신도 가질 수 없었다. 예전 일을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네 모습이, 나를 주인님이 아닌 박사님이라고 부르는 네 모습이, 하루라도 빨리 주인님을 만나고 싶다고 전하는 네 목소리가, 낯설기만 한 네 몸짓과 미소가, 예전에 알고 있던 루시와 동일한 것이라는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네가 만일 내가 알고 있던 루시가 아니라면, 나를 좋아해주던 그 루시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너는 새 주인을 만날 기회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새로운 인생에는 나보다 어울리는 또 다른 주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마음은 아프지만 그게 너를 위한 것은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떠나보내려고 마음먹었다. 처분 결정은 내 의지를 조금 더 확고하게 했을 뿐이다. 마음속으로 이별의 날은 10월 12일로 잡고 있었다. 그날이 너와 처음 만났던 날이니까. 처음 만났던 그날, 그때 그 장소에서 그렇게 너에게 작별을 고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 온 것이다. 하지만 목이 막혀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목이 막힌 상태였구나. 하지만 너 기억해줬다. 이 땅에서 겨우 나를 기억해줬다. 그만할게요. 기다리다가 녹초가 될 정도로 늦었지만, 정말 진이 빠질 정도로 오랫동안 기다린 셈이지만, 너는 그래도 나를 기억해주었다. 제대로 날 기억해주었다. 루시가 분명 말했었죠? 기억하겠다고. 주인님과 만났던 이 장소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하겠다고. 절대로 이 장소만은 잊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었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나는 믿을 수 있다. 그때 엉망진창으로 파손된 네 안에도,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 메모리 칩 안에도 여전히 너임을 증명해주는 무언가가 남아있었다는 것을. 네가 예전에 루시라는 사실을 이제 믿을 수 있다. 루시도... 아니... 그녀는 고개를 젓고는 말을 교정한다. 저도 이제는 믿을 수 있어요. 주인님은 1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저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이대로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또 30년 후에도 주인님은 분명 변치 않고 저를 필요로 해주시겠죠? 저는 이제 믿을 수 있어요. 주인님이 바라던 영혼을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바라던 것, 내가 진정으로 바라던 영혼. 어느새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입을 열려고 하니 짠맛이 났다. 긴 시간이었다. 긴 시간이었어요. 정말 괴로운 나날들이었어. 이제는 편히 쉬어도 된답니다. 그동안 너무 외로웠어. 더는 외롭지 않을 거예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 너와 함께해야 했던 시간들을, 즐거워해야 했을 그 시간들을, 15년에 걸친 기나긴 시간을 전부 잃어버리고 말았어. 되찾을 수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반드시 되찾을 수 있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서서히 되찾아 나가기로 해요. 둘이서 힘껏 시간을 되돌리기로 해요. 나는 아직 불안해. 네가 바라보는 나는 정말 예전 그대로의 나일까? 나도 모르는 새 변해버리진 않았을까? 변하지 않았어요. 모습도 이제는 완전히 아저씨가 되어버렸어. 아랫배도 나오기 시작했고, 잔주름도 많이 늘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답니다. 꺼끌꺼끌한 수염도 났고 피부도 예전 같지 않아. 그래도 이런 볼품없는 아저씨라도 좋다면 날 따라와주겠나? 앞으로도
나와 같이 지내주겠나? 물론이에요.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주인님은 정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제가 좋아하던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이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까 저는 항상 주인님 곁에 있을 거예요. 영원히 주인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 한마디가 나를 구원해 주었다. 긴 세월에 찌들어 너무나도 지쳐있던 내 정신을 오직 그녀의 한마디만이 제대로 보듬어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있었다. 단지 그것 하나만으로도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고생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루시는 모조품이다. 세상에서 가장 인간과 근접한 모조품이다. 다만 내게 있어서 그것은 진짜보다 훨씬 커다란 가치가 있었다. 지금 내 눈앞에서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은 적어도 내게 있어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였다. 그러므로 두 번 다시 잃지 않을 것이다. 이미 한번 손에서 떼어놓아야 했던 소중한 것을 이제 다시는 품안에서 떼어놓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바라는 영혼을 그녀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슬퍼. 슬픈 게 아니라 감동적이야. 제가 중간중간에 이상한 드립을 치긴 했지만 순간순간 울컥울컥 해가지고 목소리가 떨릴까봐 이상한 드립 친 거예요. 난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에 되게 약하단 말이야. 여러분은 닭살도 들지 모르지만 전 되게 감동스러운 이야기였어요. 후원 목록에 숫자만 보여. 지워 그냥. 자, 이렇게 루시 그녀가 바라던 것 그리고 라는 진엔딩을 보았습니다. 플레이하면서 좀 어느정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엔딩이기는 했는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나올지 몰랐어요. 예상 못했었고 충분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불타 죽었던 그 애잔한 장면과 오버랩되면서 얼마나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외로워하면서 사랑을 했기에 웜에 일러보소. 이 정도면은 거의 로봇에 영혼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또 뭔가 해금됐네요? 자, 다른 이야기들도 있지만 와, 개멋있어. 와, 메인 화면 봐봐요, 여러분. 와, 오 마이 갓. 와, 나 온몸에 소름 돋았어. 아, 이게 원래 진짜 이름이 그녀가 바라던 것, 그리고 내가 바라던 것이구나. 너무 멋있잖아, 이런 책이랄.
와 이거 진짜 딱 나타나는 게 너무 멋있네요. 자 다른 다른 게 해금이 되긴 했지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시다면 직접 구매하셔서 한번 플레이해보시길 바래요. 자 루시 그녀가 바라던 것 그리고 내가 바라던 것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엔딩을 봤는데 우리나라가 만든 게임이에요. 이게 국산 게임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아 나 이런 노벨 게임 너무 비주얼 노벨 게임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처음으로 해본 국산 비주얼 노벨 게임 아주 보람차게 잘한 것 같아요. 스타트가 좋았네요. 처음 했던 게임을 이 게임으로 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작진분들. 자 그러면 진엔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